플로리님. 플로리님이 저기 그 깨졌다면서요? 어제인가 네. 게시판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제였나요? 저는 그걸 못 봤는데 어제 올렸던 글은. 아, 네. 아 그러셨어요? 아, 네. 그,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 아, 오늘 이 자리에는 며칠 전에 결혼하신 분과 며칠 전에 헤어지신 분이 동시에 앉아 계시는데요. 아, 네. 그저께 올렸네요. 네. 그 어떤 뭐왜 헤어졌어요?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네. 아, 그러세요? 아, 플로리님이 헤어지자고 하셨구나.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아, 남자친구분 이 방송 들으실 텐데. 아, 남자친구분 저기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플로리님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면 되죠. 그렇죠. 네, 꾸물기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플로리님이 네. 22일 날 솔로 부대에 복귀했다고 네. 글을 쓰셨는데 네. 추천 38개와 댓글이 130몇 개 이거. 다들 뭐 환호를 하고 막 그랬나요? 네, 135개나 달렸네요. 네. 사격 중지 이런 데. 네, 사격 중지. 아군이. 아. 솔로 부대 복귀했기 때문에 네. 아, 이제 아군으로 돌아왔다. 네. 네, 다들 차인 줄 알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 아무튼 저는 자꾸 그 남자친구분이 밝혀요. 남자친구분 저기 힘내시고요. 네. 어쩌면 본인한테도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요. 드디어 저한테서 네. 벗어날 수 있는. 내심 지금 좋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어. 아,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헤어지면 슬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겪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또 즐거움, 행복들이 있는 거라서 네, 그걸 생각하시고 좀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망했어. 게시판을 보면 세상이 보인다. 본격 게시판 방송.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있죠. 서로 이웃이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아주 가까운 이웃이란 뜻인데요. 요즘은 이런 단어가 있었던 것도 깜빡 잊을 만큼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매우 적어진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말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정이 넘치는 이웃사촌들이 인터넷상에 아주 많은데요. 좋은 일이 생기면 축하해주고 접속률이 저조하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해주는 그런 이웃사촌들이 딴지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사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본격 게시판 방송 12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꾸물입니다. 와. 와, 자연스러워 이제 자연스러워. 나는 자연스러워졌어 이제. 아니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네. 아, 이제 드디어 다 모였네요. 그렇네요. 네, 구성원들이 와. 드디어 다 모였어요. 드디어 오셨어요, 꾸물 기자님. 그러게요. 와, 꾸물님 지금 몇 주 만에 오신 거예요? 아, 지금 방송은 한 4주인가요? 3주를 쉬고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죠? 3주 오고 빠지고. 예. 와, 정말 네. 오랜만에 뵙네요. 초대손님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좀 그러네요. 아, 네. 감기. 무리하셨나봐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신 네. 거 아닐까요? 네. 감기에 걸렸는데요, 이게. 네. 행복한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네. 신혼여행은 뭐 어디로 갔다 오신 건가요? 네, 홋카이도에 갔다 왔는데. 아, 일본이요? 아~ 예. 네. 우선은 뭐 비행기 표가 일단은 좀 요새 일본이 좀 싸서요. 네. 네. 환율도 있고 그래서 네. 좀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예, 네,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요, 뭐. 몇 번이나 하셨나요? 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어느 분께서 네. 이제 꾸물 기자님이 너무 안 나오시니까 라디오에 네. 애까지 낳고 오시냐고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게 생겼을지도 모르죠. 뭐 허니문 베이비. 아, 네. 어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아니고요. 아, 아, 그래요? 아, 네. 아, 예. 아 그렇군요. 되게 다행스러운가 봐요. 네, 결혼했다고 끝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아이를 낳으면 정말 그때는 심각해져요. 예, 신중해 주시길 바라요. 네, 지난 방송 후기가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그랬죠. 김규태님에 네.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이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못생김이 느껴진다고 아주 네.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러게요. 이전보다
댓글도 굉장히 많았고. 네, 맞아요. 조회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네. 그 선정적인 제목. 네, 아. 호요요 PD님께서 네. 그거를 네. 이렇게 제목을 만든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네, 맞아요. 네, 아니, 뭐, 제목들이 이제 제가 정해서 이제 PD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에르메스의 귀환. 드디어 김규태. 자위하다가 부러졌어요. 이제 어순이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저는 거짓이 없었어요. 실제로. 정말 드디어 김규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랬고. 네. 자위하다가 부러졌어요는 이제 그날 소개했던 게시물 내용이었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게. 의도하신 거 아닙니까? 예, 네, 아니, 뭐 의도했다라기보다 그냥 왠지 이게 좀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못생긴 김규태라는 이미지보다는. 네. 좀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뭐,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규태님이 네. 되게 버럭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모르죠, 뭐. 네, 사람이란 건 어떨지 몰라요. 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날 이제 또 방송 녹음을 끝내고. 네. 벙커에서 요리당 분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아, 그랬죠? 네네. 그날 이제 끝나고 나서 김규태님도 같이 자리를 좀 하셨었고요. 같이, 이제 김규태님은 이제 그 비행기표 때문이었나? 기차표 때문이었죠? 네네. 기차표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맞춰야 돼갖고 저녁만 드시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순애님이랑 저랑 그 딴지 몇몇 기자분들과 함께 유리당 분들하고 저녁을 먹었어요. 늦게까지. 아, 저는 그때 네. 일 때문에 빨리 가야 돼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게요. 아쉽더라고요. 그 일 그만두시면 안 될까요? 네. 아무튼 그 유리당 분들 정말 유쾌하시더라고요. 아, 진짜 재밌었다던데. 네. 당주님 그냥 유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당주님도 네. 뵙고 여성분들도 많으셨었어요. 네. 그때 깜짝 놀란 분들 많았어요. 이분은 설마 아니겠지. 막 여자라고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네. 여자분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시고. 아, 그 사실을 좀 미리 네. 알았더라면 정모 네.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을 네. 텐데. 네, 요리당 빨리 가입하세요. 아이고, 이제 예쁜 처자분들이 그냥 막. 거의 뭐 한 12시 정도까지 아마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뭐 얘기 많은 얘기도 좀 들었고요. 저희가 갔던 날 네. 2차였는데 네. 저희 나오고 나서 3차도 가셨던데요. 아, 그래요? 네. 또 가셨어요? 맥주 드시러 가셨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아, 그리고 요리당 분들이라 갖고 네. 맛집을 정말 잘 찾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날 대학로 근처에 있는 그 음식점에 갔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네. 신경 써서 이렇게 추천받아서 고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식당을. 그러게요. 네. 요리당, 예, 뭐, 요리당을 꼭 홍보한다기보다, 외로우니까, 좀 같이 모여서 만나서, 원래 만나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한데, 네. 용기가 이제 귀찮으니까 또 이제 못하잖아요. 그렇죠.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아, 그러지 마시고, 예, 저희 쪽 클럽 한번 활동해보시면 덜 외로워질 것 같아요. 추천드립니다. 본격 게시판 공지. 네, 본격 게시판 공지 오늘 신규 클럽부터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개설 요청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지만요. 10월 6일 이후로 신규로 개설된 클럽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바로 추천 클럽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추천 클럽은 헬스당인데요. 헬스당이요? 네, 헬스당은 아. 9월 14일에 개설이 됐고요. 예. 회원수가 720명가량 있습니다. 오, 맞네요. 네, 네, 당주님은 몸짱이 되고픈 딸둘 아빠님이시고요. 클럽의 카테고리 게시판은 자유 게시판, 운동일지, 정보 공유, 운동팁, 누구나 몸짱 게시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네. 누구나 몸짱은 이제 몸짱이든 아니든 그냥 당당하게 사진을 인증을 하는 곳이에요. 아, 노출을 하는 곳이군요. 네. 몰랐는데 거기 회원 중에 프로디지가 있대? 정말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한 건 아닌데 거기 네. 프로디지의 글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원인 거 아닌가요? 네, 회원 가입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헬스당 분들은 보통 이제 닉네임에 팔뚝 근육을 강조한 그 이모티콘 있죠? 네. 그걸 달고 계시고요. 네. 혼자서 운동하면 좀 쓸쓸한 감이 있는데 네. 헬스당에 가보면 다 같이 운동일지를 올리고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체크도 해주고 격려도 네. 해주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약간 저는 별태들 같았어요. 그 운동일지를 이렇게 좀 봤는데 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막 무슨 용어들 있잖아요. 뭐 스쿼트 아. 뭐 좀 몇 킬로를 몇 번 하고 뭐 그런 거를. 네. 그 저는 마치 그 품번을 이렇게 적어놓듯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아.
그거를 그냥 막 우락부락하는 그 아저씨들이 그런 걸 공유하면서 네. 힘내세요, 파이팅 막 그런 거 보니까. 그리고 여성분들도 좀 계시는 편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요즘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제 헬스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그쵸. 네, 가입하셔서 정보도 얻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헬스당 당주님을 인터뷰를 예.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아. 대신에 헬스당 고문이자 현직 헬스장 관장님이신 네. 쌈탁시아님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쌈탁시아님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분 인터뷰를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결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예, 쌈탁시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딴지 편집장 너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원래는 네. 저희가 그 첨단 시스템이 있어갖고 인터넷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하면 녹음이 되는 원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갑자기 장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네. 지금 제 전화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지금 머리를 모아간다며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뭔가 마켓에서 빨리 사야겠네요. 야, 머리 좀 치워봐 좀. 예, 저기 뭐 빚이 1억 2천이라면서요. 아, 뭐 다 그 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행복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아, 이거 너무 갑자기 제가 여쭤봤는데. 예, 아무튼 오늘 그 헬스장 당주님은 바쁘시다고 하고 예, 그래갖고 저 고문님한테 지금 전화를 드리게 됐고요. 네. 예, 그리고 그분이 쌈탁시아님. 일단은 그 네, 쌈탁시안이라는 닉네임의 의미가 뭐죠? 아, 원래 이게 망사 시절부터 쓰던 닉네임인데. 네. 네, 펜탁스랑. 예. 삼성 카메라의 합성어입니다. 아. 네. 아, 시안은 그럼 뭐죠? 원래 그 펜탁스 쓰시는 여러분, 유저분들을 펜탁시안이라고 하는데. 아. 아, 그렇군요. 삼성 카메라를 같이 썼어요. 아. 예, 이제 네, 삼성하고. 삼성하고 펜탁스는 네. 마운트가 같아가지고 예. 예전 SL 클럽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원래.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삼성과 네. 펜탁스. 네. 아, 그 오늘 인사드린다고 해갖고 좀 예. 게시물들을 좀 봤는데 네. 뭔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강력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마취를 탈까봐 좀 무서워요. 저한테 빨간 네. 마취가 와 있지 않는 네. 항상 창문 밖을 내다보고 다닙니다. 저, 보니까 하루에 한 세 번씩 욕하시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조금 사리고 네. 있어요. 정말 마취가 네. 올까봐.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일단은 저희가 보호를 해드릴 네. 거예요. 네, 또 제가 네. 제 빚과 함께 저를 잘 네.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무섭거든요. 예,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호를 한다는 게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예, 아니 근데 그 게시판에 그 예를 들어 저런 게 있더라고요. 네. 김무성 뭐뭐뭐뭐뭐야 하고 제목이 그렇게 돼 있길래 들어가봤더니. 네. 그냥 한번 불러봤어. 그냥 잘 사나. 예. TV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예, 아 이런 거 지금 좋아해요. 예. 지금 근데 저기 헬스당 고모님하고 통화는 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같네요. 네. 예. 운동을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원래 제가 20살 정도 때 굉장히 말랐었어요. 네. 제가 한 48kg 정도 나갔었는데. 아, 그래요? 키가 얼마신데 48kg가? 70입니다. 아, 그 70인데 48kg는 굉장히 여성들 몸매 중에서도 아주 날씬한 그런 몸매였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키를 85를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예, 예. 그 당시에. 아. 예. 근데 너무 마른, 키가 크지 않은데 마른 것도 컴플렉스여가지고 아. 네, 덩치를 키워보려고 운동을 시작했죠. 나는 70도 안 되는데? 젠장. 아무튼 네. 네.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좀 취미가 됐었는데 네. 운동을 따로 이제 더 배우고 자격증을 따서 이게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가 네. 제가 트레이너를 하고 있던 헬스장이 마침 네. 매물이 나왔어요. 아, 매물이? 헬스장이.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제가 샀죠, 헬스장을. 아. 있는 네. 집 자식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네.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관장님이시라고. 네네. 아, 그러면 그때 인수했던 헬스장을 계속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 보네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 170에 48kg였는데 네. 지금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80kg입니다. 80kg요? 170에 네. 80. 야,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저랑 비슷하네. 제가 그 새로 올리신 걸 봤어요. 네네. 아, 그 팔뚝이 정말 얼굴만 하시던데요?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그 날씬하셨던 분이 거의 네네. 지금 30kg 이상이 지금 살이 찐 건데. 네네. 그게 그냥 살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 근육들. 아,
한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요? 네. 네네. 지방도 많이 뛰고. 그렇군요. 트레이너 때는 좀 많이 관리를 했었는데, 헬스장을 연수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남들보다 조금 건강한 체질로 살자.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예전에는 거의 선수처럼 운동하셨다가 지금 이제 관리 모드로 바뀌셨나 보군요. 네, 그냥 열심히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운동을 그럼 지금 한 몇 년 동안 하신 거죠? 한 토탈 한 건 한 10년 되고요. 예. 트레이너 생활 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요. 예전에 제가 봤던 말 중에 열심히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진다고. 네네. 그래서 오래 살 수 있다고. 네. 근데 딱 운동한 시간만큼 오래 사는 거라고 그러길래. 네, 그래서, 아, 운동.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 근육들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에너지원이요? 네네. 그 에너지원이 어디 되어 있을까요? 손가락 들 힘이 있어요. 아, 그쵸. 예. 네. 예, 아니, 당연하죠, 사실. 예. 네. 지금. 뛴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당연히 내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운동을 하면. 그러니까 같은 뭐, 네,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면 다른 액티브한 활동에서도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받쳐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몸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자기 몸을 건강하게, 혹은 또 뭐, 섹시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게 또 그 괜한 그 수컷들의 어떤 그 또 그런 것도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무시하거나 그럴까봐 몸을 이렇게 뭔가 키운다 정말 그런 효과도 좀 있나요? 아무래도 제가 20살 초반에 말랐을 때 운전할 때 하고 지금 운전을 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을 때 밖에 내렸을 때 그 효과 태도가 달라지는 거 좀 같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쌈탁시아님이 남긴 글 중에 이런 걸 봤었어요. 운전하다가 창문 내리고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창문을 내림.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욕하고. 아, 저는 이제 그 창문 내리면 이제 사람이 이제 확 겁을 먹고 그냥 간다는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계속 욕한다고. 이 얘기는 뭐였나요? 네. 내리면 이제 조금 달라지신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욕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사람이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도 있기 때문에. 아직 내리기 전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창문만 내렸을 뿐. 상대방에서 욕을 더 심하게 하면 내가 잘못한 건가 보다 하고 저렇게 당당한 거면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아, 그러시구나. 아, 그거 좀 재밌게 봤었어요. 네, 이 얘기는 감사합니다. 헬스당에 들어가시면 쌈탁시장님 남기신 글도 중에 볼 수 있고 거기에는 또 운동일지들이 이렇게 또 교환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몸 상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일지들을 공유를 하고 서로 조언도 할 수 있고요. 이제 정말 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서로 이제 아 정말 당신 괴수다 이렇게 칭찬해주기도 하고. 아 그래요? 난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이게 그런 게 있나 봐요. 분들이 보면 사실 읽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게요. 이름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막 번호 있고 숫자 있고 막 그래갖고 아까 전화 통화 시절에 저는 품번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서 막 사람들 좋아해 막. 약간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고통스럽게 운동하고 즐거워하고 좀 변태끼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봤어요. 헛트로틀보다 더 낫다면서요. 아, 진짜 그럴 때 있어요. 네, 가끔 운동이 너무 잘 되면 헛트로틀보다 더 좋아요. 라고 그렇게 남기신 글 봤어요, 제가. 막 하늘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운동도 너무 잘 되는 날은. 아, 그래요? 네.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 아무도 공감을 못하고 있어. 아니, 이게 제가 이론적으로 어디선가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막 마라톤 같은 거 하고 그러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뭐라고 용어가 있던데. 4점이라고, 4점. 4점이요? 4점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운동을 하면, 그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뭐 그런 뭐 느낌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네, 저도 마라톤은 안 해서 모르겠는데, 웨이트도 분명히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가끔가다 느끼는 건가요? 사실 매번 할 때는 내가 비싼밥 먹고 왜 이러고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게요. 항상 운동하면서는 존나 무거워. 힘들어. 가끔 너무 운동이 잘 되는 날은 오늘 진짜 좋다. 너무 행복하다 막 이렇게 운동할 때도 있죠. 그러게요. 이거 사실은 하기 싫은 거 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런 거예요, 진짜. 그 게다가 이제 뭐 식단 같은 것도 막 조절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은.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가리고 잘 먹는 편인데. 예.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 1년 내내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합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조절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 쌈탁 시장님 가끔 뭐 식단 그 사진 올라온 거 제가 봤었는데 네. 그 닭가슴살 뭐 그런 것들 주로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닭가슴살, 계란 아무래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조금 더 하는 편이고요. 예. 치킨도 많이 시켜 먹고 아마 죽으면 정말 닭만 있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가뜩이나 닭 때문에 지금 막 화내오르시던데.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누가 러닝머신에 달린 TV 리모컨 배터리를 빼갔다면서요? 네. 아, 헬스장에서 뭔가 도난 사고가 많이 있나 봐요? 없어지는 게 사실 그 예측 가능한 범위의 것들이거든요. 뭐 수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러닝머신의 이어폰이라든지 아, 이런 건 사실 탐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TV 리모컨은 운영하고 제가 트레이닝하면서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리모컨을 건전지 빼가는 사람은. 네. 아, 진짜 이 사람은 대 사람이다. 내가 쳤다. 알뜰하네요 정말. 네. 포기했죠. 네. 잡으셨나요? 진짜 나쁜 놈이거나 네. 진짜 불쌍한 사람이거나 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김규태처럼 남들의 예상을 이렇게 그 깨는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는 그런 걸 아마 즐기는 분일 거예요. 저한테 자꾸 김무성 닮았다고 해가지고, 네, 김규태 저한테, 저만 보면 김무성 닮은 사람이라고. 어, 그래요? 어, 제가 네. 사진 보니까 탁재훈인가요? 그 가수? 아, 네, 네. 탁재훈이랑 많이 닮았던데? 네,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아, 김규태요? 네. 아니, 근데 김규태가 또 거짓말을 못 하는데? 본인 얼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그러게요. 예. 아, 그리고 저기 맞다. 그 프로디지가 헬스당원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탈퇴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 얘기는 당 홍보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내가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네. 그래도 프로디지님이 네. 생각보다는 순수하신 분이더라고요. 아, 그쵸. 네. 뒤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요. 가슴에 네. 털 외에는 나머지는 네. 괜찮으신 분이어가지고. 아, 그쵸. 예, 네, 털 말고는 네. 죄가 없죠. 네. 네, 그래서. 아직 잘 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기 뭐 너무 저기 그 선입관 갖지 마시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프로듀서님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 게 예, 뭐 거기서 뭐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프로듀서님도 운동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때 아~ 그때 그런 말씀하셨었죠. 예, 무슨 예, 예전에 남산 시절부터 저한테 쪽지로 운동 뭐 물어보고 식단 물어보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예, 그러셨군요. 지금 그 헬스장 운영하는 건 어떠세요? 운영 괜찮은가요? 아, 요즘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더라고요. 아, 그러게. 이게 건강 문제인데, 중요한 건데, 요즘 워낙 불경기다 보니까, 네네. 여기다가 돈을 투자하거나 그러기에 아무래도 좀 망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비싸게 받는 게 아닌데도, 네. 별로 안 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지금 그 헬스장이 어디에 위치한 거죠? 전북 군산에 있습니다. 아, 군산이요? 네. 글쎄, 이게 뭐 저희가, 뭐 광고라기보다 네네. 저희는 그냥 뭐 일종의 지금 저희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뭐 직접 뵙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 만나는 네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네. 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갖고 그냥 뭐 광고라기보다 그냥 군산에 지금 어떤 헬스장인지 말씀해 주시면 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참고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네. 저 전북 군산 명산동에서 예. 예. 드림 휘트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 휘트니스요? 네.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뭐, 저희가, 뭐, 정말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쌈탁 시아님의 그동안 뭐, 글을 보고, 한번 이분한테는 한번 같이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 뭐, 이제 그런 분들 한번, 관심 가지시고 연락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오시면 제가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지도해드리겠습니다. 득근 시켜주세요. 득근. 운동하면서 욕도 하고 욕도 해보고 해야 네. 아, 운동이 힘든 거구나 하고 네. 근육도 얻어가고 건강해지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몰랐는데 헬스장 들어오니까 득근하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득템하세요 그런 것처럼 네, 득근 근육을 아마 줄여갖고 득근하세요라고 그러니까 막 두근두근처럼 막 득근득근하고 있고 예, 네, 아무튼 저는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워낙 몸매 좋으시잖아요. 그럼요. 빵빵하죠, 저는. 그럼요. 네.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통계상으로 봤을 때 운동을 시작하고 그만둘 한 달 안에 그만둘 확률이 80%인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가능했습니다. 두 달, 세 달 넘어가면 좀 정착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조금 지루하더라도 네. 본인 다니시는 그 헬스장의 트레이너들을 좀 괴롭혀서 네. 최대한 재밌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시면 네. 평생 제일 저렴한 취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말 인상적이네요. 사실 펌프질 하면 또 장난 아닐 텐데 아마 헬스도 네. 바벨새로 구입하셨다고 그거 막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저는 이제 회원들을 네.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집엔 운동기구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장비병도 없어요. 저희는 뭐 손만 있으면 됩니다. 손만에 멀쩡하고 네. 조금 멍청해도 할 수 있어요. 저희 건 멍청해도요? 손만 있으면 더 안 갈 것 같은데 그 영업에 방해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희 이 방송을 들으실 저희 쪽 뭐 독자분들한테 뭐 한 말씀 해주시고 싶은 거 해주시죠. 아 일단 먼저 얼마 전에 그 솔로가 되신 플로리에님께 아 벌써 이렇게 소문이 났구만요. 예. 네. 네 전화고요. 예. 네 일단 그리고 여기저기서 많이 넘어오셨는데 단계에서 다들 정착하셔가지고 재밌는 커뮤니티 네. 생활하시면서 필요하신 물건은 또 마켓에서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다들 뜨끈뜨끈 하십시오. 예,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역시 트레이너라 그러신지 목소리랑 말투가. 그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예, 목소리 정말 좋네요. 네. 와이프분도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사진 봤었는데. 저도 사진 딱 보고 탁재훈 닮았다라는 딱 예. 그런 느낌이 예. 있었는데. 네. 사진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멀쩡한 사진이 하나 있었고, 술 먹고 취한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아. 술 먹었을 때는 봉태규 닮았다고. 아. 네, 그런 말도 남겨놨어요. 아, 그리고 아, 저것도 있었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지금 신혼인가 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아. 네. 와이프 카톡이 보물창고라는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걸 못 여쭤봤네. 와이프가 자기 여자친구들하고, 네. 그렇게 섹드립을 많이 한다고. 아. 네, 다음에 또 뭐 말씀 나눌 네. 일이 있겠죠. 예, 네, 아무튼 뭐 헬스당 좀 뭐랄까. 근처에 가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 자체를 시작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제 좀 하다가 그만둬서, 아, 나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이제, 또 곧 연말이잖아요. 네, 연말에 그렇죠. 또 회식 자리 많고 이러면은 네. 운동을 분명히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헬스장 가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시고 네. 운동도 다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개발순애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별다른 공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공지를 할 기분이 아니에요. 아, 왜요? 지금 잠도 못 자고, 사이트에 캐시 서버 쪽에 뭐 네. 좀 성능 저하 현상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기술 지원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네. 아, 지금 월요일이 돼야지 아마 답변이 올 것 같아요. 아, 네. 아 그쪽 MS에서요? 예, 예. 아. 그렇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제 좀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 놓긴 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잠을 네. 못 잤어요. 네. 그러게요. 아니, 지금 게시판 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지금 개발 소녀님 기능 저하가 네, 지금 제 네. 뇌 기능 저하가 지금 오고 있어요. 말도 굉장히 평소보다 좀 느려지시고. 네, 쓰러지기 직전이신 네. 것 같아요. 톤도 지금 굉장히 다운되셨고. 네, 그리고 뭐 이제 클럽 간의 이동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뭐 그런 기능들이 모바일에 네. 이제 추가가 됐고요. 예, 예. 성능 부분은 이제 별도의 문제고 네. 저희가 곧 아이폰 공식 어플리케이션이 아마 출시가 되네. 네, 출시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더욱더 잉여롭게. 네. 네.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이제 아. 네, 서버 쪽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네. 하는 거는 다 완성이 됐고요. 아, 그래요? 어플리케이션은 지금 이제 마무리 작업을 저희 앱팀에서 이제 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아, 그럼 그 앱에서 네. 바로 마켓 결제도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네. 처음에는 네. 마켓 기능은 지금 빠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일단 그 같이 해서 출시하면 안 될까요? 기사와 이제 네. 커뮤니티 쪽들 그렇군요.가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완성이 되면 안드로이드도 바로 개발을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켓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 네네. 네. 예. 농담 아니시잖아요. 아, 농담이라고 생각해줘요. 이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뭐, 푸시 서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예전에 말씀드렸던 장터, 회복이라든가, 뭐, 네. 새로운 기사, 새로운 라디오 방송, 네. 알림, 뭐, 이런 기능들도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펌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예.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예. 업데이트를 통해서, 예. 뭐 그런 이제 푸시 알림 기능들, 예, 가능할 것 같고요. 푸시 알림 기능 네. 생기면 그거 제가 할래요. 내가 맨날 메시지 보낼 거야. 예. 뭐 쪽지 같은 기능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플랫폼 완성이 되면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앱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제 네. 어플리케이션도 계속 안드로이드까지 네. 하고 또 계속 버전업을 해서 네.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네. 사이트를 좀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도 그쵸. 하고 있어요. 네, 리뉴얼 작업을 네. 준비 중이죠. 네. 지금 이제 지금 사이트 자체가 네. 저희가 벌써 만든 지 한 3년 이상 된 그쵸.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또 향후 한 몇 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네. 전체적으로 또 재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작업이 진행되면 또 성능도 많이 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만 해도 딴지를 보고 지금 이런 모양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죠. 네, 근데 아무튼 굉장히 거대한 기능이 필요로 되는 그런 사이트가 되는 바람에 아마 또 개발 소녀님이 또 많은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이트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어요. 네.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네. 제일 상단에 아. 어떤 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시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네, 개발 소녀님이에요. 네, 개발 소녀님은 좀 닮지 않았나요? 네, 지금 현재 상단에 보면은 딴지일보가 창사 이래 거의 한 10년 만에 지금 메인 상단에 지금 광고 배너가 붙었어요. 야, 10년 만이에요? PC 버전에만 네.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초기에는 이제 좀 붙었었다가 네. 이제 망한 다음에 안 붙었었는데 그 망했다라는 티를 안 내기 위해서 늘 내부 광고를 붙여놨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정말 그야말로 상업 광고가 지금 붙게 됐어요. 이야. 그 양쪽에 두 개로. 네, 거기가 이제 그 각종 통신사를 네.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입시켜주는 이제 그런 100메가라고 하는 뭐 잘 아시더라고요. 그 특히 뭐 SLR 클럽에서 넘어오셨던 분들은. 뽐뿌에서도 그랬고 그분이 거기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었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광고비를 낸다고 해서 네. 광고를 그냥 막 받아주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네. 이게 원래 예전에는 광고를 해준 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라서 그렇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게 가치관이 돼버렸어요. 네. 실제로 광고비를 싸들고 와도 저희가 네.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100메가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 고객들과의 상담 과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제가 싹 훑었어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시고 합리적인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현금 환급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많잖아요. 네, 네. 이제 보통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가입자분들이 이제 약정 기한이 끝나면 네. 일종의 목돈을 챙긴다는 생각으로 그 회선을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몇십만 원씩 챙기는 이제 그런 게 일종의 관행처럼 됐었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건 없고 돈을 피드백을 해주는 것보다 가장 합리적으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장 저렴하게 구축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장님이 그거에 믿기였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제가 저희가 확인을 해본 바로는 굉장히 네. 믿을만한 업체였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요. 예, 그 배너를 통해서 그 좋은 합리적인 서비스를 소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아무튼 저희가 광고가 그동안 그 구글 광고를 하면서 네. 이제 많은 이제 희비가 엇갈렸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특히 개발 소녀님이. 네. 네. 그래갖고 지금 그 부분도 아마 저희가 이제 업체 광고를 좀 보강을 더 하면 네. 그 구글 광고에 의존해서 네, 외국 대기업 자본 공룡 그룹에 의지할 필요 없이 네. 저희가 뭔가 자생적으로 뭐 서버비며 뭐 운영비며 이제 그런 것들을 네.
이렇게 수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기업체에 뭐 광고 담당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전국의 광고주 여러분. 아 근데 분명한 건 그거예요. 네, 돈 준다고 하는 데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검증을 해야 되고요. 네. 이게 저희가 뭐 건방을 시건방을 떨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검증을 한 다음에 이 정도라면 소비자들도 만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럼 이제 광고에 대한 괜한 실망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줄어들 것 같고요. 예, 그 점 참고하셔갖고 저희 딴지일보의 그 빡센 광고 검증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삼성 같은 데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일단 받죠. 네. 일단 하고 욕해야죠. 일단 1년 정도 받고 네. 그리고 욕을 하죠. 저는 삼성이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네, 모든 건 공과 과가 공존하는 거기 때문에. 제 친구 중에 네. 굉장히 실력 좋은 UI 디자이너 한 분이 네. 이 광고 올라오기 전에 네. 위에 메인 보면서 좀만 손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사이트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네. 이번 배너 올라온 후로 아. 말 안 하더라고요. 포기. 아, 근데 그 광고 배너 디자인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업체에서 강력히 그렇네요. 요청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딱 보고 아 이게 또 정말 딴짓 했구나. 네, 그거는 네, 저희가 그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네. 대표님이 저희를 너무 좋아해 주세요. 너무 지원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본인 얼굴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좀 저도 좀 약간 우려가 됐었거든요. 좀 이렇게 좀 느끼하다 그런 느낌 들었는데, 예, 네, 저희 네, 유저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많은 애용과 관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랜만에 꾸물 기자님께서 준비하신 공지 내용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이게 원래 올해 초에 1월 달에 한번 제가 이제 공지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예. 그때는 좀 사이트가 좀 망한 상태여서 그 지원자분들이 좀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때 사이트가 망했었죠. 맞아요. 언제였죠? 그 1월 7일 날에 아. 제가 보니까 네. 공지를 올렸었더라고요. 근데 네. 뭐 이게 의외로 근데 또 KBS 방송에 잠깐 또 타기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행사로 이어지질 못해가지고 네. 또 이제 한 월말을 또 이제 맞아서 이제 저희 딴지에서 네. 스탠드업 코미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벙커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뭐 활동하고 계시는 코미디언 분들이 아니라 이제 네.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들을 자신들의 얘기나 네. 뭐 재밌는 얘기나 아니면 보통 코미디라는 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아니면 정치 사회적인 얘기를 좀 풍자식으로 하는 게 그쵸. 코미디다 보니까 네. 좀 살면서 뭐 좀 불만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 그걸 좀 비꼬아서 네. 좀 재밌게 말씀하고 싶으신 분들 네. 자신의 얘기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이 네. 있다면은 예, 조만간 이제 또 공지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올릴 건데요.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술집 같은 데서 뭐 이제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남 뒷담화를 까는 거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현재의 어떤 뭐 정치나 아니면 세태 같은 것들을 풍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 네. 제목이 원래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바꿔서 네. 딴지 발딱선 코미디라고 하는 제목. 발딱선 아 서서하니까. 네. 네. 그리고 이 부제가 네. 발칙하지만 딱하고 선한 내 이웃들의 코미디 주태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앞 글자만 따면 발딱선 내 고추가 되는 거. 이 얘기를 김규태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예, 네. 조만간 이제 다시 뭐 공지나 아니면 예고 네. 뭐 동영상 같은 거라도 뭐 만들게 되면 예, 조만간 뭐 이번 달 안이나 네. 다음 달 초쯤에 공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하고 행사는 이제 사람들이 연말에 좀 이렇게 들뜬 분위기에 맞춰서 네. 연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들뜬 분위기 했다가 이불킥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 게시판 운영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키보드를 쳐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고 뭐 거기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벙커 원이라고 하는 저희 특수한 공간으로 이제 옮기는 거죠. 거기서 무슨 뭐가 연예인들이나 하는 뭐 그런 쇼를 하거나 뭐 개그 콘서트 뭐 이제 그런 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할 수 없는 얘기들 표현하고 싶은데 뭐 수위 문제랄지 뭐 그런 것 때문에 하기 힘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 딴지 게시판 외에 또 벙커 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그리고 그걸 이제 공유를 하는 예전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방송이 그 김구라 황봉아의 시사대담 그런 게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정말 인터넷 초창기 인터넷 방송의 거의 원조격이었고 네. 무슨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한테 사랑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실제 김구라 씨는 현재 연예인으로도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시작을 한다라는 건 시작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가 한번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요요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에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호요요님도 앞으로는 뭔가 하나 꼭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네, 뭐 좀 고민해본 거 있나요? 저번에 플로리. 너 오늘 어떻게 나 안 까는 것 같다? 조마조마하네. 말도 빨리 하지 않을 거 있으면. 네. 네, 저번에 플로리님이 방송 없이 진행했을 때, 네. 제가 방송에서 오늘은 할 수 없이 하는데 그냥 조용히 편집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네. 그 주중에 편집장님이 메신저로 호요도 뭐 코너 하나 맞지 이렇게 하셔서, 네. 사실 그 말씀에 제가 아예 뭐 그래도 지금 러닝타임도 긴데 저까지 무슨 일하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 방송도 아니고 그때도 네. 깐죽거릴 순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저도 생각해 놓은 게 있긴 한데요. 라고 일단 조신하게 말씀드렸는데. 아 그래서 지금 방송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까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건 네. 좀 한 2회 정도 목소리 나간 뒤로 사람들이 몇 분이 네. 예 저 캐릭터를 편집장님 디스하는 캐릭터로 좀 만들어 주시는데 위험해요. 저 평소에 아, 예. 네, 아니 저기 호요요님 좋아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팬분들 진짜 많던데요. 네, 목소리도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네. 편집장님 디스를 하는 캐릭터로 더 이상 안 가기 위해서 좀 조용히 있으려고요. 아. 평일에 잘 살기 위해서. 뭐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 코너를 안 만든다고 까는 거네 지금.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을 해놓은 건 있어서 다음 주부터 그럼 한번 네. 소재를 좀 잡아서 네. 해볼까 하고 저도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예고만. 뭐 다음부터 편집장님 네. 약점을 잡아서 이렇게 아, 아니에요. 까는 코너를 본격적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 까면 뭐예요? 지금 근데. 그냥 생각한 걸로는 네. 저도. 그 여러 커뮤니티를 룬팅도 했었고 또 네. 딴게이 지금은 딴게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리고 또 팟캐스트도 예전부터 여러 팟캐스트를 청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섞어서 게시판 용어나 말투 그리고 또 그런 게또 현실 세계에 어떻게 또 적용되고 막 신조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라고 지금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거 재밌겠네요. 네.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분명히 한 세 번은 깔 것 같은데. 언제 깔지 지금 네. 네. 살짝 긴장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아브나인 연구를 듣는데, 네. 아브나인 연구에서도 캐릭터를 이상하게 잡으세요. 아브나인 연구는 뭔가요? 여자 김창규. 여자 김창규요? 여자 마사오가 돼가지고. 망가를 보고 있는. 아. 망가나 보는 여자 김창규. 오단 갈아입는 여자 김창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여자 김창규.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다음 회부터는 아마도 호요요님도 네. 이 방송에 뭔가 적극적인 참여 및 코너 진행이 있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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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게시판 인터뷰. 네, 본격 게시판 인터뷰 시간인데요. 이분은 스르륵에서 이주를 해오신 분이에요. 일단.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분의 글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과 혹은 뭐 그 주변에 관심을 아주 많이 두고 마음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 그런 게 느껴져서 참 마음이 좋았고요. 네. 이분은 이거 얘기하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딴게에서 인천공항의 기상상황과 공항의 분위기를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성적표는요. 글 784개, 댓글 1589개. 그리고 추천이 2607개예요. 우와. 오. 핫게도 60개나 가셨어요. 야, 대단하시네요. 네, 네.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네. 인천공항에서
특별 경비대로 일을 하고 계시는 공항잡분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항잡분입니다. 네. 아, 목소리 되게 멋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날방 까고 오겠습니다. 아, 지금 못 주무시고 오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야간 근무 끝나고 이렇게 바로 오신 거예요? 예, 퇴근하고 저기 집에 들어가서 그냥 씻고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오는 길입니다. 아,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금? 어제 오셨어요? 같은 경우는 저녁 18시 10분 출근, 오늘 아침 08시 10분 퇴근. 아. 14시간 근무죠. 아, 보통 이제 정각에 맞춰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혹시 이렇게 10분 이렇게 정해진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 직원들 대부분 사복을 입고 와서 제복을 네. 갈아입어야 되니까 네. 그 시간까지 참작을 해서 이렇게 교대를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또 보다 공항이 넓으니까 네. 이동을 해서 교대를 하려면은 가까운 지금 거리는 한 뭐 5분 정도고 네. 먼 데는 한 10분까지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집은 가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코앞입니다. 아, 5분 거리시라고 봤던 네. 것 같아요. 가끔 뭐 걸어가도 한 10분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 계시면 비행기 소리 정말 많이 날 것 같은데. 한 13년을 들었더니만 이제 무덤덤합니다. 그래요? 13년이요? 예. 예. 와, 13년 동안 그런 예.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예. 같은 곳에서? 그렇죠. 아, 그러면 그 5분 거리도 13년 동안 5분 거리로 이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예, 그렇네요. 나름 어찌 보면은 그 행복한 직장 생활이었을 수 있겠네요? 아, 빚 좋은 게 살고죠. 아, 그렇구만요. 예. 특별 경비대라는 게 모르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예. 같아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정식 명칭은 특수경비대고요. 아, 특수경비대. 예, 특수경비대고. 특수경비대. 그, 예전에는 그, 아시다시피 청원경찰이라는 법이 있어가지고. 청원경찰이요. 예, 예. 예. 그, 그분들이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야인데. 네. 전전 정권부터. 예. 가장 큰 문제 이제 예산 절감. 예. 네. 그러니까 아, 예산 절감이라는 건 그 공항 공사의 예산 절감으로요. 그렇죠. 예. 네. 지금도 한국 공항 공사라든가 지방 공항 아직까지 청기찬데 남아 계신데 네. 연봉이 거의 대기업 이사급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청원 경찰이면 그렇죠. 그럼 네. 그때 공항 공사 소속의 청원 경찰이면 그렇죠. 네. 대기업 이사급의 연봉을 네. 받는다. 네. 어차피 정년 보장되고 하니까. 공항은 점점 커지고 많이 네. 생겨지고 일할 분야는 늘어나는데 네. 그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그렇게 비싸게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업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아, 네, 특수경비업법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걸 만들면서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업체를 하시냐면 군 출신들. 네. 네. 그리고 국방부에 뭐 연이 닿는 분들. 또 정재계 로비가 가능하신 분들, 네, 낙하산을 잘 타는 그렇죠. 분들, 반낙하산을 네, 이런 분들이 네. 또 머리를 잘 썼어요. 물론 정부도 꽁짝이 맞은 거죠. 네. 서로 득과 실이 맞으니까. 네.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한 게 특수경비원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인천공항 개항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것을 민간으로 해서 특수경비대를 만든 거죠. 공항 잡부님이시잖아요, 닉네임이. 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일을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공항 뭐 특경 뭐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도 됐을 텐데 네. 공항 잡부라고 쓴 이유가 아마도 왠지 그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뭐 별거 다 해요. 네. 참 뭐 보안, 뭐 경비, 예, 뭐 그런 걸 하시죠. 당연히 이제 시설 보안과 네. 그리고 이제 뭐 검색, 보안 검색, 검문,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두임인데.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연예인 오면 거기 따라가야 되죠. 아 맞다 네. 오늘 무슨 뭐 엑소 엑소. 예. 네. 뭐 이 방송을 뭐 혹시 엑소 팬들이 들으시는 참 저거 죽일 놈이라고 하시겠지만은. 예. 네. 솔직히 해도 너무해요. 아 어땠나요 뭐. 네.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전투력은 저희를 능가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예 네. 네, 강력하시구만요. 네. 저희가 순이들. 예. 우리 그 언니들은 예. 일단은 다들 덩치가 좋으세요. 아, 그렇죠? 아, 물리적으로 예. 속도 면도 장난이 아니고 일단은 대형 장비를 다 들고 오십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저도 맞아요. 벌벌 떨면서 산 그 백통 렌즈를 다 끼고 오시고 맞아요. 대포. 예. 그리고 이 참 예. 단결력이 어마어마하세요. 맞아요. 아, 저도 몇 번 공항에서 본 네. 적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막 그 취재진인 줄 알았거든요. 막 정말 백통을 들고
그것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각종 무슨 사다리, 사다리 뭐 의자, 목욕탕 의자.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바닥에다 그걸 깔아놓습니다. 네. 자기 이름을 깔아서 지 땅이란처럼. 맞아요. 이게 내 땅이다 이거죠. 예. 기존 언론사 직원들이 밀려요, 기자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제가 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예. 처음에는 목욕탕 의자 갖고 오다가 그 다음엔 3단 사대를 갖고 와요. 그 말, 맞아요. 그러면은 일반 신문사 언론 기자들은 5단 사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인천공항을 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네. 공항 패션밖에 안 떠요. 공항 패션. 네. 패션. 그러니까 네. 연예인들도 그거를 의식을 하고. 아~ 그렇겠네요. 상호작용이 있겠구만요. 그렇죠. 일부러 네. 애들 없으면 삥삥 돌다가 봐요. 모드까지. 네. 이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에 정말 연예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뭐 해외로 나가든 아니면 뭐 제주도로 가거나 뭐 제주도에서 김포로 오거나 뭐 그럴 때 공항에 가면 그 스타들 연예인들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그 일군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최고급 장비의 카메라와 네. 그 밖에 각종 부대 장비를 들고 출몰하는 여성분들이 계세요. 네. 네, 대체로 뭐 한 20대에서 30대 뭐 그 이상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전혀 개의치 않아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으면 잠깐 비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랬어요. 자리를 좀 잠깐 좀 비켜달래요. 아니, 그 저는 원래 그 남이 부탁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좋은 위치에서 사진을 찍기 그렇죠.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공항 일부를 점령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또 팔아요, 사진을. 그렇죠. 네. 아. 네. 그거를 기획사라든가 뭐 이렇게 관련 매체에 또 판매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네, 판매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팬클럽에다가 네. 가장 먼저 이제 이 사진을 이렇게 전송을 해줘야 이제 팬클럽 내 어떤 장이랄지 뭐 그런 임원들이 뭔가 영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임드가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인생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걔들도 걔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아주 조직적이고 네. 상당히 네. 무서운 조직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사실 이제 공항 측이나 아니면 공항을 이용하는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그렇죠. 나름 그 조직 내에서는 가장 희생하고 가장 먼저 그 험한 일에 나서고 그렇죠. 야전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세계에서는 아마 굉장히 모범 시민일 거예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온다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미 글로벌화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네. 뭐 일본, 중국 예. 뭐, 예. 뭐 그런 데서도 오는 것 같고. 예 아무튼 오늘 그런데 저희는 엑소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오는 거 아니고. 없죠. 네. 네. 없어요. 엑소가 오늘 어딘가로 아마 나갔었고. 아 저도 엑소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노인네가 아니신가 보네요. 네, 저는 엑소 잘 몰라요. 네, 아무튼 그러셔갖고 오늘 또 특히나 피곤하셨는데. 아유. 예, 또 일을 밤샘 일을 마치시고 또 엑소 팬클럽을 감당하시고,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셨네요. 벙커에는 평소에도 조금 찾으시는 편인 것 같던데 자주 네. 오시나요? 예전에 이제 낙공수가 한창 네. 예, 그때부터 좀 몇 번 왔었고. 예, 예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서울시내에서 집회가 있거나 하면은 네. 그 끝나면은 이제 광장시장 가서 이제 한잔 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배터리 보충 좀 하고 여기 와서 네. 커피로 네. 아 그러셨군요. 네. 술을 즐기시는 게 아니라 거의 복용 수준으로 드신다고 그러시던데 예,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전에 그 마이마이 때도 그렇고 어쩔 수 없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술이라도 먹어야지 뭐 만취시키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렇죠. 세상에 들어와서 먹는 거다. 그렇죠. 네. 나는 먹기 싫은데. 네. 야, 오늘 방송 끝나고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래서 뭐가 될 것 같네. 네, 저도 그 벙커에서 찍은 인증사진들 봤었어요. 아, 예. 자주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 마지막으로 왔던 게 지난 5월 1일 노동절 때. 네. 네 그때 오고 그 뒤로는 못 왔어요. 아, 네. 바쁘실 테니까요, 뭐. 또 저희 어차피 또 이사 가야 돼요. 아. 그때 집들이 하러 오셔야죠.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혹시 이건 뭐 제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공항에서 일하시다 보면 네. 거기는 이제 다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뭔가 들뜬 사람들이나 그런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네. 이제 공항 잡부님께서는 공항에서 그런 분들만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나 아 나도 좀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안 든다면은 거짓말이겠죠. 안 든다면 거짓말이고 네. 뭐 항상 특히나 이제 뭐 여름 휴가 시즌이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 이럴 네. 때 그럴 때는 솔직히 이 항공 분야라든가 모든 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통 수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네. 제일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말 솔직히 뭐
갓 결혼을 했거나 네. 뭐 가정을 이루거나 이렇게 뭐 이슈가 되는 분들을 먼저 밀어주는 거죠. 네. 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의 꿈도 못 꾸죠. 그리고 네. 처음에는 그래요. 뭐 공항에서 맨날 뜨고 내리는 비행기 보고 면세점에서 물건 사는 사람들 보고 입국장에서 마중만 사람 보면 설레이죠. 나 타고 싶다. 아 어디 가고 싶다. 그런데 네. 항상 모든 직장인들이 하는 말씀 똑같잖아요. 돈 있으면 시간 없고 시간 있으면 돈 없고. 이게 아마 그러니까 꿈을 기자가 좀 돌려 말했는데 그러니까 공항이라는 데가 특히 인천공항이라면 네. 그야말로 팔자 좋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출몰 하는 곳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 보니까. 예. 팔자. 그렇죠. 네. 예. 더러운 걸 많이 보죠. 솔직히. 아, 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배알 걸리는 것도 네. 많고.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팔자 좋은 사람들은 아닌데 네. 뭐 거기 보면은 뭐 정말 몇십 년 만에 무슨 뭐 해외여행을 가거나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유학생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뭐 재벌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네. 정치가가 됐든 네. 어딘가로 아무튼 그 도피성 출국을 한다랄지 예, 무슨 뭐 럭셔리한 해외여행을 간다랄지 그렇죠. 누구나 거길 거쳐야 되니까 거기서 있다 보면은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배가 아프거나 정말 짜증이 날거나 그럴 때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많죠. 근데 예. 이제는 뭐 나는 거기서 공항밥을 좀 먹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면 알아요. 저건 뭐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흔히 뭐 알고 있는 뭐 일단 유명인들이든가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야 뭐 네. 다분히 뭐 이슈가 있으니까 다 알게 되는 거지만은 네. 일반인들도 보면은 아, 딱 보면 알아요. 어, 저게 또 저런 사이구나. 저런 사람들이구나. 아, 그런 것도 보이는군요. 네, 네, 아. 네. 재밌는 게 많아요. 아, 불륜으로 뭔가 의심되는 경우도 많이 보셨나요? 어. 하나 예... 터트려 주세요. 예전에 한 1, 2년 정도 됐는데, 예. 아침 그때 이제 출국장이 오픈하고 막 얼마 안 됐을 시간이에요. 그 당시 이제 아침 6시 반에 오픈했으니까. 네. 이 미모의 젊은 아가씨와 50대 중반이 지난 아주 적어도 중견기업 사장님급에 되는 네. 그런 분이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네. 그 세관 신고대 이제 뭐 그 여자분께서 이제 고급 백과 네. 고급 시계와 네. 이제 세관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딸인가? 아. 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씨발 갑자기 오빠 그러네. 어 뭐야 이거? 네. 아 그랬군요. 끝까지 봤잖아요. 법무부 통과할 때까지. 너무 부러워서. 솔직히 부럽긴 부럽다. 아, 그럼요. 아이고, 마음이라는 게 원래 왜. 이제 부럽다가 나는 절대로 저런 일을 못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분노하죠. 이것은 사회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몰아가야죠. 다 그렇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곳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자면 이제 뭐 청년 실업자들이랄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부러움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공항, 무슨 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한 학원. 네. 학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학원도 존재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스튜어디스를 전문으로 네. 그 입사 지원을 하는 스튜어디스 지원생들을 전문으로 찍는 네. 그런 또 스튜디오도 따로 있더라고요. 네, 따로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청년 실업 문제가 참 처음에는 공항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네. 어느 순간 공항에서 들어오는 그 인력들의 면면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원 스펙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뭐 그러니까 최초 공항 개항 때만 해도 뭐 이렇게 그다지 고학력 직원들이 보안 분야에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일반적인 뭐 핸드링 그러니까 항공사에서도 또 외주를 주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지금. 그만큼 많은 네. 분들이 지원을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인 거죠. 전문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저는 또 대한민국에 그런 과가 있는지 몰라요. 별별 과가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 과를 졸업하고도 돈을 한 달에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학원을 또 다니는 거예요. 네. 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네. 이 친구들은 보면은 항공 관련해서 과에 들어간다는 친구들은 자기가 궁극적인 목적은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항공사 직원이 그렇죠. 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승무원이 되거나 항공사 지상 직원이 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나름의 꿈을 키워간다고 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을 다니고 해도 네. 뽑는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스펙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쪽에 스펙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왜 저럴 때까지 교육을 받고 여기 와야 될까?
아마 넘어섰어요.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거 어떤 적정의 레벨을 넘어섰고 네. 또 거기다가 뭔가 과열돼 네,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과열도 과열이지만은 네. 경쟁도 심하고 너무 꿈꾸름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 괜한 네. 헛된 희망도 그렇죠. 많고 요즘 저 딴지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뭐 딴지 지원했던 분들을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면접이나 어떤 인사 관련해서 일을 업무를 본 지도 네.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예전 스펙하고는 완전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최근 들어서 경쟁도 훨씬 심해지고 예, 물론 이게 모든 산업이 지금 다 그렇게 다고 할까요? 지금 다. 그럴 거예요. 예. 그야말로 직장 자체가 귀해지니까. 그런데 이제 공항 잡부님은 그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예. 공항에서 네. 13년 동안 네. 일을 해오셨죠. 네. 그런데 이러다가 전과자가 되셨더라고요. 예, 국가에서 주는 별을 받았습니다. 네. 아, 예.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왜 예.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예, 참. 남북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예, 공항에 특히 외주 업체들은 이제 평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예. 공항 잡부님은 그야말로 공항 공사에 속한 직원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인천 국제공항에 있는 예. 어느 예. 용역 업체의 직원입니다.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용역 업체라는 거는 공항 공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그렇죠. 그야말로 하청. 일종의 예. 하청 그 인력 업체죠. 네. 예, 거기에 고용되신 거고 그렇죠. 공항 공사는 아니신데. 그렇죠. 사실은 근데 공항에서 일을 하시고. 그렇죠. 예, 공항에 찾아오시는 그 고객들을 상대하시고.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은 공항에서 하시지만 네. 소속은 다른 예, 용역 업체에 속한 이제 그런 그야말로 비정규직. 네. 전형적인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예, 예, 용역 업체에 의한 파견 업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역이죠. 아, 용역으로. 예, 용역 직원이죠. 예. 예, 아무튼 그러셔갖고 일을 하시면서 최근에 예, 이제 작년이죠. 네. 작년 4월에 이제 업체가 이제 바뀌게 됐어요. 용역 업체가 예, 진짜 예. 바뀌게 됐어요. 근데 예. 평상적으로 이제 뭐 인원을 해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다 인원 다 수용을 해요. 예, 수용도 하고 예. 뭐 사람 해고시키거나 이런 거는 잘 없는데 그 네. 문제 커지니까. 예. 네.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저희가 그동안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기존에 있던 회사와 다 협의를 한 어떤 단협사항. 네. 그러니까 저희 복지라든가 예. 뭐 휴가, 연차. 예. 하다못해 저희가 뭐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뭐 하다못해 상품권까지. 네. 그런 것까지도 다 어떤 협상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네. 이 업체가 들어오더니만 됐더만 한다는 게 아니, 이제 업체 바뀌었으니 다 신입이야. 네. 어. 그게 어떤 구조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는 아무 이게 참 묘한 게 네. 법적으로는 이게 다 얘들 말이 맞아요. 용역업체 말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13년을 네. 일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입이나 다름없다. 그렇죠. 니들이 13년을 10년을 근무해도 네. 그동안 업체가 세 번 바뀌었다. 네. 그러면 그 업체마다 다 신입이었지. 니들이 왜 우리 회사에 13년을 10년을 이야기를 하느냐. 네. 우리는 여기 처음 도는 회사다. 우리는 그야말로 너네들 처음 만나는 그렇죠. 거고 난 너네 잘 그렇죠. 모른다. 그렇죠. 그냥 고용을 승계했을 뿐이다. 네, 네, 네. 라는 식인 네. 건가요? 야, 이런 안 자르고 받아준 것만도 네.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뭘 바라느냐. 그럼 저 여기서 그러면 네. 13년 동안 일을 하시면서 네. 뭐 임금 인상이 되고 그랬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그러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은 크게 손을 안 댔어요. 아, 안 임금, 됐는데 예, 예. 이제 임금보다 더 이 용역업체가 노린 거는 예. 자기들이 지출 부분 나가는 부분을 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휴가 예. 연차를 다 제로화시키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제가 1년에 연차를 몇 개를 쓸 수가 있고 유급휴가를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예. 야, 그건 니네 전 회사야 이야기야. 그때 다 썼어야지 모르는 건가요? 네. 니네들은 신입인데 뭘 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랑 뭐 합의한 거 있어? 없잖아. 네. 예. 계약서 그런 거 있어? 네. 거기에서 이제 이게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협을 승계를 하라. 네. 단협을 승계를 하고 그동안 직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연차라든가 예. 그런 복지 부분에서 수용을 해달라라고 예. 했는데 회사의 그 새로 들어온 용역업체는 전혀 할 수가 없다. 법대로 해라. 꼬면 나가라.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일이 발단이 된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렇게 이제 그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다 보면은 개인들 간의 어떤 성과랄지 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13년 차에
그 공항에서 일하시는 그 용역 업체 특경대가 네, 네. 직원이 대략 급여가 네. 어느 정도 수준이잖아요. 10년 기준 잡았으면은 네. 연봉 퇴직금까지 합쳐서 2,600. 아, 예. 제가 사실은 이제 게시물에서 봤어요. 네. 이미 봤었고 네. 10년 근무한 보안 검색 요원의 연봉이 2,400에서 2,600 수준이다. 네. 네. 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대한민국의 현실 중에 이제 그 비정규직에 특히 그렇죠. 이제 현실이 10년을 일했어도 네. 월에 그 실수령액으로 보면은 2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예. 휴가 좀 써버리고 연차 써버리면 휙 날아가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이 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이런 노동 문제 별 관심 없었던 분들은 네네네. 특히 이제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그렇죠. 세계 제1의 공항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가장 만족도가 높고 네. 가장 뭐 시설이 좋고 바로 그 인천공항에서 그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예, 10년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이 월에 200이 안 될 수도 있네. 네. 예. 지난번 국회 토론회장에서도 한번 그게 이슈화 됐는데 예. 공항공세에서 어떤 근거를 내셨냐면은 아, 우리는 조사해보니까 평균 3,500이더라. 네. 뭔 소리 하냐. 네. 3,500 맞죠. 업체에 주는 돈이 3,500이니까. 그 업체는 안 먹습니까? 얘들 흙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당 업체가 받아가는 거는 업체한테 지급되는 거는 그렇죠. 대략 3,500 수준이 네. 되지만. 그러니까 이 공항공사라는 사람들의 개념은 네. 우리는 인건비가 아닌 거예요. 사업비예요. 그렇죠. 네. 네. 사업비이기 그쵸. 때문에 니들이 현장에서 100만 원 받든 200만 원 받든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는 우리는, 사람은. 네. 그렇죠. 우리는 너네 1인당 한 명씩 얼마 줬다. 네. 그럼 이건 너네 회사에서 이야기해라. 왜 임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느냐. 그래놓고 우리는 뭐 국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그때 이제 생체협의연합에서 이제 그 을지로위원회에서도 네. 데이터 자료를 갖고 와라. 네. 공항공사 제시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준다. 우리가 받는 거 여기 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 설전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저거죠. 그러니까 주는 공항공사에서는 네. 개인당 3,500이라는 금액, 연봉 3,500이라고 네. 하는 좀 나름대로는 아무튼 그럴듯한 액수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 네. 하지만 그 돈은 용역업체 직원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용역업체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3,500이 다시 2,400으로 네. 2,600으로 깎이는 이제 예. IT 쪽도 비슷해요. 그렇겠죠. 네, IT 쪽 네. 이제 SI라고 하는 그렇죠. 그 SI 시스템 통합 하는데도 네. 인력 파견업을 하면 이제 원청 업체에서 네. 받는 비용이 직접 네. 인건비, 네. 재경비, 기술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경비하고 기술료는 회사가 먹고요. 네. 이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네. 비슷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공항자부님이 어쨌거나 10년 동안 그래도 네. 만족을 하셨든 아니면 그냥 참으셨든 그런 수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 생활을 해 오시다가 올해 작년 초? 네, 작년 4월이죠. 네, 작년 4월에 시위를 이제 하셨던 거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뭔가 그 승계가 제대로 네, 안 된다. 그 여러 이제 뭐 집회가 몇 번 있었어요. 네. 공항 내에서도 이제 공항 거기 내리시면 거기 저기 승용차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집회를 여러 번 했었고 당시 뭐 외부 이제 뭐 공공노조라든가 네. 민주노총에서도 많이 지원을 와주시고 해서 했는데 네. 참 결국은 그죠 우리가 뭐 그 당시에 당장 주장했던 게 우리를 당장 정규직화 시키달라는 것도 아니고 네. 정 이런 문제가 벌어졌으면은 그런데 네. 공항공사에서는 중재라도 나섰으면 그렇죠 네. 하다못해 자기 집 대문 안에서 개들이 싸우면은 네. 주인은 내다들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무조건 나몰라래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런 비유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주인이 따로 있고 개들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 비유는 예, 아무튼 예, 많이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 참. 너무나 냉소적으로 나오고 완전히 네. 업체에 밀어버리고 니네끼리 해결해라. 네, 니네끼리 해결해라. 인수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뭐 좀 극약 처방을 쓴 게 이제 다수 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해보자. 비명이라도 질러봐야죠. 그렇죠. 네. 벽에 대고 짓기라도 해야 되겠죠. 네. 그래갖고 그냥 뭐 이제 노조 간부들 저하고 이제 한 몇 명이서 네. 아침에 이제 준비를 했죠. 피켓도 준비하고 네. 해서 이제. 직원들 오늘처럼 이제 야간 근무 끝나고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피켓을 주고 위치를 어디 어디 서 계시면 됩니다라고 해주고 네. 물론 뭐 집시법에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거리도 다 체크를 하고 했는데 규정대로 다 그랬죠. 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뭐 공항 경찰대라든가 기타 뭐 사법기관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는 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공항공사 직원들이 A4 용지를 이만큼 넣어더라고요. 공항공사 직원이요? 네. 네. 공항공사 해당 부서 직원들이 나고 뭔가 봤더니만은 퇴거 요청서예요. 퇴거 요청서. 네. 아. 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무단으로 위치를 점거하고 네. 불법적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업무방해 해당되니 퇴거를 해달라. 그야말로 그림을 망치고 있다. 그렇죠. 네. 공항 내 그림의 미화에 지금 방해가 그렇죠. 되고 있으니. 아, 쪽팔려 이거죠. 네. 좀 치워달라. 네. 네. 치워줬으면 그렇죠. 좋겠다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거부를 했죠. 종이를 뭐 요청서를 주는 건 받긴 받았고 아니면 네. 받아서 그냥 버리고. 예. 네. 그러니까 요청서까지는 어쨌거나 공항공사 내에서는 아마 그렇죠. 자기네들도 이제 절차대로 예, 예, 예. 그런 이런 요청을 이미 법리 해석을 다 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 소송까지 다 생각하고 나왔었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딱 한 시간 정도 집회한다, 뭐 1인 시위 한다고 서 있으면서도 승객들한테 물으면 안내 다 해주고 네. 중국 사람한테 사진도 찍고 네. 문구가 뭐냐 물으면 설명도 다 해주고 네. 그냥 업무 방해를 한 게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항에서 전부 다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업무를 방해했을까라고 할 정도로 네. 이제 이해는 안 할,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냥 네, 예, 평화로웠고 예, 예. 그리고 나서 한 달인가? 경찰에서 소환제 날라오더라고. 경찰에서요? 네. 거의 뭔가. 고발을 한 거죠, 그야말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집시법도 아닌, 이제, 폭력행위 처벌법에 관한 업무방해로. 업무방해? 네. 공항 업무방해를 그렇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간부, 저희 네. 이제 지회장님하고, 저 간부들 한 몇 명, 네 명하고, 네. 일반 평접원 여섯 명, 열 명의 무더기로 고소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네. 경찰 조사, 검찰 네. 조사. 그러니까 징역 6월이 구형되셨다면서요? 네. 징역. 와 이거 미치겠더라고요 순전. 네. 야 그 한 시간 그 네. 벌금도 아니고. 정말, 네. 아우 야. 네. 기존에 뭐 다른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도 저기 뭐 공공선 노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업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지하철역 있는 교통센터 점거해 가지고 한 5일 동안 점거도 한 적이 있고. 네. 근데 그분들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징역까지는 구형이 안 됐거든요. 네. 네. 와 판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징역을 때리네요. 네. 아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는 다 오다가 왔구나. 이거는 다 순서가 있는 거구나. 사례가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는. 그렇죠. 사회 아, 쓴 맛을 보셨겠네. 그래서 이제 네. 일단은 저희는 이제 징역이 나오든 벌금이 나오든 네. 일단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로 끝까지 간다. 네. 끝까지 가기로 했는데 네. 이제 결정적인 게 터진 거죠. 이거 때문에 터진 거예요. 출입증. 아, 출입증. 출입증. 제가 여기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공항잡부님은 비정규직이시고. 그렇죠. 예, 13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네. 10년 기준 연봉 2,400에서 2,600을 수령하시면서. 네. 그렇게 일을 해오셨고. 근데 공항 내 지금 86%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아마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씩 차이가 있거나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위를 하셨던 이유는 급여를 올려달라 네. 아니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달라 네. 그것도 아니었고 네. 용역 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네. 뭐 유급휴가랄지 각종 뭐 무슨 뭐 복지 포인트랄지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승계가 돼야 되는데 네.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그걸 승계할 수가 없다 네. 승계할 필요가 없다 네, 그렇죠. 꼬우면 나가라 그렇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그걸 승계해 달라는 이유로 네. 그걸 목적으로 인천공항 내에서 1인 시위 네. 일을 대략 뭐 한 시간 혹은 뭐 그 네, 이상 네, 한 시간 정도 했죠. 하시다가 잡혀가서 네. 구름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징역 6월을 구형 받으셨다가 나중에는 판사로부터 벌금 300만 원이라는 네. 유죄를 받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를 하시려고 했는데 네. 항소를 포기하셨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이유가 네. 출입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네. 왜 그런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공항 자체 내부 규정인데 공항 네. 자체 내부 규정인데 네. 참 이게 우리가 지금 헌법 소원까지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범죄라든가 이것을 지칭한 것도 아니에요. 네. 현재 네. 사부 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법정이라든가 뭐 조사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돼 네, 그렇죠? 있으면 그러니까 재판에 공판에 계류가 돼 있는 사람한테는 출입증 네. 발급이 안 되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한 그렇죠. 사람일 수 있다라는 네, 나름의 네, 규정대로 한다는 네. 거죠. 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이 사람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폭행 사건에 말려드렸어요. 네. 그 맞았어도 일단은 재판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들이 그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출입증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노동조합에서 돈을 받는 뭐 몇백만씩 받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 그러면 출입증이 없으면은 공항에서 출입증이 없다는 거는 그냥 그 밖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랜드사이드밖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출입증이 없으면은 저희는 밥도 먹으러 못 가고 저희가 쉴 수 있는 곳도 못 가는 거예요. 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항공사에서 너 출입증 안 줘요? 라고 너 안 돼요? 라고 해버리면은 용역업체는 단대 그냥 간단하게 어, 너 안 돼? 그럼 딴 데 근무해. 딴 데 보내버리는 거예요. 참, 와, 그 한 줄 규정이 대한민국 사법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아, 출입할 수 없다는 게? 당장 생기가 걸려있는데. 네. 그쵸. 포기를 할 수 없다. 그건 정말 딜레마였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진짜 억울하죠. 그러니까 벌금을 얼마 받아서가 아니고, 징역을 얼마, 뭐, 구형을 받아서가 아니라. 네. 왜 우리가 이걸 유죄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될까. 네. 그게 판사의 판결문에서는 그건 불법 노동행위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른 씨가 그럼 불법 그 노동행위였고라고 하면은 그럼 네. 당신들은 집시법으로 그래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네. 원래. 네. 그럼 경찰은 보고 있대. 네. 사진 찍어 가도만. 그럼 뭐 했냐. 네. 그래 놓고 지금 막 업무방해를 고소해 놓고 그게 불법 노동행위였다? 법률을 따지자면 아, 이건 끝까지 가겠구나라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출증 문제가 딱 출증 문제 때문에.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자신 있었지만. 그렇죠. 네, 출입증 문제 때문에 네.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법원에 계류된 상태면 공항 출입증을 그렇죠. 안 준다는 정도?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다 포기하게 된 건가요? 일단은 네. 그때 선고받은 분들 중에 이제 저희 지부장은 이제 징역 6월에 집행 1년 그리고 네. 나머지는 벌금 300만 원이었고 네. 그 외 6명은 선고 유예가 됐어요. 아, 예. 네, 선고에 되었고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총 4명은 이제 일단 실형을 받았으니까 네. 항소로 가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3명은 항소를 포기를 했고 노동반 네. 중간 간부 3명은 포기를 했고 저희 지부장은 네. 항소를 해서 출입증이 지금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리고 지부장님은 지금 계속 출장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거구만요. 네. 그분도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시겠네요. 그러면 아, 어이가 없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 무슨 청문회 같아? 네. 아니, 이 청문회라기보다 이 들으시는 분들이 헛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진짜 마지막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요. 그 공항자부님이 인천공항에서 무려 13천간 일하셨는데 네. 10년 기준 네. 네. 연봉 2,400에서 2,600의 대우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급여를 올려달라는 인상 뭐 요구도 아니었고 네. 정규직으로 만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비정규직에 그나마 기존에 있었던 혜택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뀐 용역업체한테 그걸 요구를 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인천공항 내에서 1인 시위를 하시다가 네. 예, 어떤 분은 징역 6월 네. 어떤 분은 벌금 300만 원을 네.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서 참 슬픈 게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악인이 없어요. 네. 구조적으로. 분명히 피해자는 있고 네. 당하는 사람이 있고 네.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가해자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제일 정말 열받았던 게 그거였어요. 네.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공항공사도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예, 사법부도 잘못이 아니고, 용역업체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피해자만 있을 뿐이에요. 네. 이게 가해자가 명백하면, 가해자가 분명하면, 정말 사람들이 싸울 수도 있어요. 네. 보이니까, 그렇죠. 적이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가해자가 보이지 않게 만드는 구조로 지금 국가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가장, 한 번씩, 네. 저희도 한 번씩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지? 네. 이게 정부인가? 네. 기업인가? 아니면 공기업인가? 네. 뭔가 하나를 해결해 나가면은 또 앞에 더 큰 게 막아버리고. 네. 뭐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게 툭 막아버리고. 네. 결국은 갔을 때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네. 비정규직이라는 이 구조 자체가 외통수인 거예요. 네. 아, 네. 오늘 인터뷰 참. 네. 아, 소주 한잔 먹고 올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거 들으시면서 또 뭐 공감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 나도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너 어떤 나쁜 놈이 이렇게 딱 하고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이 사회가 엄청 복잡하게 만들어져 갖고 나쁜 놈이 안 보여요. 대체 누가 나쁜 놈인 건지. 그러니까 허공에다가 정말 지금 그야말로 팔뚝을 휘두르고 있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단합이 안 돼요. 네. 뭐가 적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그렇죠. 옳지 않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옳지 않아도
나한테는 피해가 없을 때 침묵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런 구조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게 또 그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들, 바로 그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네. 그들, 그들이 도대체 누군지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아, 물론 지금 뭐 저희가 뭐 박근혜다, 김무성이다, 뭐 이제 그렇게 특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꼭 그것만도 아닐 거예요. 제가 무서운 건 그거예요. 그냥 그런 최고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또 뒤를 받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 네. 또 바로 또 그 뒤를 받치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뭐 더 들어가면 어쩌면 내 마음에도 좀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죠.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들긴 하네요. 자, 뭐, 너무 좀 뭐야,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거나 공항 작부님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그 여직원분들과 네, 자주 술자리도 가지시는 거더라고요. 아니, 왜요? 뭐 그냥 후배분들 얘기 많이 나오시던데. 예, 뭐 저도 네. 뭐 나름 뭐 변태다 보니까 좀 특히나 이제 특정 네. 여자 후배분과 굉장히 친하신 것 같던데 예예 예, 예. 속옷 선물도 하시고 예. 음란톡도 하시고 부산도 같이 가시고 아예 그 친구는 네. 이제 원래는 공항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친구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직종에 이제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그 친구도 재원이었어요. 재원이었고 좀 똑똑한 친구인데 예. 공부도 많이 했고 예. 결국은 중국어도 잘하고요. 예. 예. 뭐 예. 열 받아서 나가더니만은 예. 두 달 만에 승무원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늦은 나이에. 아 그럼 이제 공항 작부님 잘리시겠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 친구도 또 이제 나름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인데 2년 네. 타고 내렸어요. 아 그래요? 못 견디더라고요. 아. 또 만만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좀 무슨 뭐라고 직장 후유증이라고 하잖아요. 좀 뭐 직업병. 네. 그것도 굉장히 심하죠. 네. 그쪽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 공항에는 그래요. 공항이 공항이라든 특정 항공사는 지칭하겠지만 그거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항공 다 이 안에 화병이 있어요 전부 다. 네. 겉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대한항공 직원들요? 뭐 네. 대한항공 직원뿐만 아니라 뭐 다 뭐 그럴 겁니다. 비슷하겠죠 뭐. 네. 네. 그러니까 더 심한 되겠죠 아마 대한항공이. 네. 항공사 승무원이든 공항에 있든 뭐 하다못해 보안 검색 요원이든 네. 청소를 하시는 분이든 네. 그러니까 이 직업 자체가 뭐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죠. 네. 네. 거기에 항상 그냥 얽매여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가 죽어도 네. 부모가 죽어도 그 네. 앞에서 웃어야 되고 감정노동. 그렇죠. 진짜 물론 뭐 이렇게 뭐 텔레마케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뭐 감정도 심하다고 하지만은 아 많죠 요즘에 이 공항에 있는 그 사람 우리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의 감정 이 노동 지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살인하지 않고 다행이에요 진짜로 그렇고요 네. 네. 지금 특정 직업뿐만 아니라 네.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노예인데 노예인 척하면 안 돼요 네. 저도 이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직원들 알게 되죠. 예. 뭐 물론 기관에 계신 분들 또 뭐 하다못해 청소하시는 아줌마 뭐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이제 출국장에서도 생활을 하고 이런 직원들을 만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같이 세월을 보내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소주 한잔 먹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예. 이제 나름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나는 그냥 수긍하고 살래요. 네. 이런 주의자와 또 어떻게 말하면 그냥 아 이거 아닌데 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찍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있던 분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뭐 한층 더 나아졌다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고 뭐 수평이라면 수평이라 할 수 있고 다 다른 분야로 또 가더라고요. 네. 같은 공항 내부에서. 네. 네. 그런 여직원들하고 많이 친하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가 없고요. 소개해달라는 분들 많더라고요. 형님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나도 없는데 뭐 지금. 그러게 지금 솔로 예, 독신주의자입니다. 예, 예. 아... 혹시 주의자세요? 혹시, 예. 아, 그게 또 방어막을 치시네. 예, 독신주의자시고. 혹시 공항에서 일하실 때 좀 네. 힘들게 하는 손님 유형 같은 게 어떤 게 있나요? 그거 제가 글을 한번 네. 쭉 보다가 발견을 했어요. 네. 여기 일단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요거 말고도 궁금한 게 네. 많거든요. 첫 번째가
태풍 불어서 결항인데 항공사 서비스 개판이라고 예. 얘기하는 진상. 어디 가서 놀다 비행기 놓쳐놓고 왜 자기 안 탔는데 갔냐는 진상. 아, 완전 생태적인 진짜. 무슨 시외버스인 줄 알아요, 비행기가. 네. 애들도 안 타는 카트를 타다가 다쳐놓고 공항 책임이라고 짓는 진상. 왜 카트를 이렇게 잘 굴러가게 했죠? 막 그런 건가요? 자기 가방에 여권이랑 탑승권을 넣어놓고 항공사 카운터에서 여권 내놓으라고 땡깡 부리는 진상. 이게 수화물로 넣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렇구만요. 그리고 네. 1등석 탄다고 자기가 1등인 줄 아는 진상. 그리고 반말하시는 그렇죠. 분들. 옛날에는 안 이랬다라는 진상. 네. 아, 옛날에 안 이랬는데 요즘 왜 이러냐. 막 네. 아. 여권 까보면은요. 네. 한 5년 전까지 뭐 출국 기록이 없어요. 아, 언제 했나요? 그리고 내가 공항에 누구누구를 안다라는 진상. 그 요즘에도 그러나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가방에 칼이 적발됐는데 내가 네. 테러범으로 보이냐라고 얘기하는 진상. 네. 테러범으로 안 보여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 기내에는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연히 네. 없죠. 네. 자기가 자기 가방에 칼이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안 넣었대요. 그럼 칼이 기어 들어가나? 저희 아버지가 벌초하시려고 필리핀에서 칼 사오셨는데 포기했어요. 네. 벌초하려고 필리핀에서. 아 이건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자. 요즘 왜 특히 네. 산악회 하시는 분들이 네. 외국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아시지 않습니까? 등산복 네. 부대들. 네. 한 일개 동호회가 오면은 적어도 칼 두세 자로 나옵니다. 그건 어쨌거나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잘 모르고 실수로 그런 게 넣어놓고 있다가. 간단하게 그냥 자기가 그래? 수긍하고 내가 깜빡했네. 네.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붙이면 돼? 아니면 버릴까? 버리기는 비싼데 그러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알아서 처리해줄 수도 있는 방법도 많고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맡기고 갈 수도 있는 구간인데 그냥 거기서 그냥 내가 무슨 죽을 죄를 내 얼굴 좀 봐, 막 내 얼굴 좀 봐라. 내가 그렇게 생겼어? 그럼 테러범 그렇게 생기냐? 왜 이렇게 날 미워하는 거 하면서 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네. 왜 살은 왜 안 되며 화장품은 왜 안 되며라고 해요. 네. 제일 장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런 법을 만드냐? 여의도요. 어디 이렇게 또 말 대꾸를 꼬박꼬박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너 책임자 될거 국토부 장관이요. 참 어르신들이 정말 뭐 모르시어서 그러는데 특히 진짜 젊은 사람도 그런 분 많아요. 엄청. 네, 더군다나 이제 여기 거기다가 이제 요새 한층 더 레벨업을 되시는 분들이 이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말이 통하긴 합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어디서 배우긴 다 배웠어요. 한국 가면 고함지를 이긴다는 거. 기본적으로 기차 화통보건 사람들인데. 한 세 명이 떠들잖아요? 네. 못 이겨요? 업무방해는 그분이 고객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우리는 돈 가져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돈 주는 사람들이고. 진상은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도의 진상은 진짜 기억이 안 될 정도의 진상들도 많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 발가락 반지? 아, 예. 그거는 뭐 그냥 소문은 들리는데요. 뭐 제가 뭐 제 입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거 아니니까 뭐. 아유, 제가 그걸 왜 봅니까? 취향을 존중해 줘야죠. 네. 발가락 반지 낄 수도 있죠. 한 번씩 보면은 진짜 보안에 관련된 어떤 위해 물품을 떠나서 뭐 이렇게 세관 관련된 물품도 적발을 해놓으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아요. 한 번씩. 진짜요. 저걸 왜 저럴까 사람들이. 예전에 그 TV에서 왜 그 세관 적발하는 네. 그런 방송도 있잖아요. 네. 네. 적발되면은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요? 네. 말 많았죠. 네. 그 최근에도 보면 마약 같은 걸 이렇게 숨겨 들어올 때 네. 상상치도 못한 또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막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상상하시는 그 부분 다 사용합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네. 모든 걸 다 사용하십니다. 아, 그럼 실제로 그 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하시나요? 세관 검사, 그러니까 입국당에서는 세관 검사는 이제 세관이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출국장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세관의 위임을 받아서 출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이제 세관 관리 물품을 걸러내는 거죠. 아, 출국하시는 분들? 네, 네. 네. 그러니까 물론 또 직원 출입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인천공항이 좀 떠들었던 사건이 많아요. 뭐 금괴밀수. 국가기관을 관련됐던 거. 네. 뭐 그리고 또 뭐 외합일 반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형 사건은 사전 첩보 없으면 못 잡아요. 그거는 사전 첩보에 의해서 다 잡는 거지. 예전에 한번 뭐 보안 검색 업체에서 한번 대박 터트린 사건이 있는데 그 캐리어 네. 환승객이었어요. 환승객인데 이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감각이에요, 순전히. 네. 교육으로 이루어진, 예, 교육으로 이루어진 네. 감각인데. 필로. 근데 그 S사의 뭐 여행 가방, 유명한 예. 여행 가방. 예. 이제 그걸 이제 엑스레이 통과시켰는데 밀도가 다르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네. 저도 물론 보안 검사를 하고 있지만 미세한 차이인데 그걸 간파를 한 거죠. 뭔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던 그게 아닌데 네. 가방이. 네, 그렇죠. 얘도 이제 딜레마에 쌓인 거죠. 이걸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까면은 그 가방을 휘집어야 되는 거예요. 칼로 네. 시키면서 내가 30만 원짜리 가방을 물어줘야 되느냐. 없으면 줬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 개인이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 회사에서 안 물어줘요. 아. 야, 씨, 너 왜 갔어? 왜 갔다 긁고 부스를 네. 만들어? 그러니까요. 회사 하면 솔선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해당 담당과 그 같이 근무했던 간부하고 이건 있다. 가보자. 우리가 책임진다. 가자. 그때 제가 알기로 마약 나온 게 거의 몇백억 상당의 마약. 아. 네. 그럼 그분은 뭔가 포상을 받나요? 받았죠. 아, 다행이네, 그러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사단이 난 거죠. 왜요? 포상을 마약으로 받나요? 네. 돈이 나긴 나왔는데, 네. 지분 싸움이 벌어진 거죠. 아, 누구한테도 공이 있냐? 아, 야, 회사도, 우리가, 뭐, 네. 우리가 일자리 우리가 제공해서 있는 건데, 시보니까 다 먹으면 되냐. 얘도 떼줘, 얘도 떼줘, 얘도 떼줘. 아. 그거 갖고 또, 공항공사 홈피에다가 또, 그럴려갖고 난리 치고, 결국은, 결국은 관세청에서 그 뒤로, 그걸 깎아버렸어요. 포상을요? 진짜. 벌거벗으로 만든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그나마 나온 돈을 뭔가 나눠 먹기 위해서 좀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그나마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정말 문제는 네, 13년을 공항에서 네. 꾸준하잖아요. 아, 통장이 이렇게 꾸준한 걸 네. 처음 봤어요. 저. 네, 그렇게 뭔가 보상금을 나눠 먹는 싸움은 뭐 눈꼴 사납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서로 싸우는 거니까 뭐 그건 그나마 그럴 수 있다는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네, 그렇죠. 받을 수 있다는 게. 최근에 무슨 잠금모님. 아, 예. 어저께 뭐 출국한다고 해가지고 방콕 가는 비행기더라고요. 5시 반 비행기. 근데 일정상으로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보딩은 탑승수 한 3시간 전에 오라고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해요. 네. 항상 밀리기 때문에. 네. 네.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오전에 왔어요. 네, 오전에. 네. 네. 저도 이제 일하면서 이제 자기 일을 하면서 보니까 버스 네. 도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글 올리면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쪽지 남겨라고. 한 혼자서 뭐 햄버거 사 먹고 이것저것 충전하고 돌아다니면서 한 3시간 동안 놀았더라고요. 네. 설레셨나 보다. 근데 일찍했어.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로 나가보지 못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네. 수도분한 청년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잘생겼어요. 얼굴도 화려하고. 아, 그래요? 사랑의 일찍 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네. 네. 장모님. 아, 뵀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진짜. 네. 그 가방에 이제 노란 리본 달랑달랑 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하셨나니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이십니까? 뭐 또 그 그냥 보자마자 그냥 명함 하나 줬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반갑다고. 뭐 커피도 한잔 하시고. 네, 뭐 커피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그냥 뭐 음료수 한 사주고요. 같이 뭐 마시고 이야기 잠깐 하고 그냥 일반 승객으로 그래도 들여보내면 그래도 나름 그래도 찾아왔는데 네. 이 또 이 손님을 맞는 사람이 도리가 아닐 것 같아서 네. VIP 태그를 뺐죠. 아, 그거는 뭐 규정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유, 뭐 큰 문제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출국장 같은 경우도 옆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승무원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보시면 장애인도 들어갈 수 있고 임산부도 들어갈 수 있고. 아, 패스를. 예, 그렇죠. 아.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에서 발급한 무슨 카드.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신 분, 또 뭐 무슨 뭐 기업인 CIP 뭐 별 거 다 있어요. 아, 그렇죠? 항목들이 있나 보군요. 네. 네. 간단해요. 그냥 저희는 그냥 계란으로 다 들어간다 그래요. 네, 계란으로 다 들어가요. 허드모드 저 같은 경우도 공항에서 출국장에서만 10년을 근무했는데, 네. 뭐 거기 있는 분들 모르는 분도 아니고 기관 분들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냥 뭐 당당히 모시고 들어갔죠. 아, 그렇군요. 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뭐 공항에서 아니. 공항 잡부님을 찾으면 이런 또 특혜를 또 받으실 수가 있대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네. 뭐이 정도야 뭐 괜찮겠죠. 뭐. 해주신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네. 전화번호 하나 까서 올려주시면. 제가 생각해도 장군모님이 VIP죠. 그렇죠. 네. 박근혜보다는 VIP. 아유, 당연히.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천국제공항이든 어디든 솔직히 그 사람이 정치인이건 기업가건 네. 뭐 어디서 행세한 사람이건 가장 유명한 사람이건 그렇게 맨날 번질나게 왔다 갔다 전용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 10년 돈 모아서 네. 생전 해외여행으로 참 가보시는 아주머니 할머님들이 더 VIP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더 VIP다. 그러니까 더라는 건 사실 필요 없고 네. 모두가 다 똑같은 VIP인 거예요. 네. 대한민국인데 그게 안 되죠. 네.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정말 헬조선이라는 말이 무슨 뭐
패배주의에 빠진 국민들이 그런 게 아니라 동등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헬조선이 됐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내가 또 건드질 하는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아버님이 또 화끈하시더라고요. 한성질 하시죠. 대구 분이세요? 네, 원래는 경남 분이세요. 경남 분이요. 네. 저기 제가 저번에도 썼다시피 그 노무현 대통령 고향이 같은 쪽이세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나오셨던 학교도 아버님께서 선배시고. 아, 그러세요? 네. 얼굴을 아시는 선배는 아니신데 이제 거기서 같은 학교를 나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아버님이 TV를 보시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라 얘기를 하시니까 어머니가 여쭤봤대요, 아버지한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라고 아버님이 모린다, 내가 개가. 네. 아유, 화끈하시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 참 경상도 분이시고 두 분 다 연세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네. 정말 옛날에 지금 뭐 나라를 맡고 계시는 그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날에도 네. 거의 뭐 대구 땅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으니까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때 네. 사신 분인데 나도 분명히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분명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대구 분이겠지 네.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을 때 집에 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이 양반들이 어디 갔나요? 핸드폰을 한 3번, 4번을 했나? 전화를 하니까 옆에서 곡소리가 들려요, 핸드폰에서. 아. 그게 뭐지?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가신, 그 바로 다음날 내려가신 거예요, 두 분이서. 그러셨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장례식 하는날까지, 나이 70 넘은 노인 두 분이서, 거기서 그냥 상주 노릇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매년 이제 가시는 거죠. 가시면서, 이제 제가, 원래 이제 매년 이제 곧, 즈음해서 네. 이제 내려가서 이제 모시고 내려갔다 오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이런 여러 일 때문에 못 갔고 네. 섭섭하실 거예요. 가시고 싶은데. 아유 뭐 그거 또 형편이 되면 가는 거죠. 뭐 또 억지로 갈 수 있나요? 그때 예 뭐 사실 그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민망할 것 같아서 저희가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때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뭐 정말 그 누군가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스포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걸 생각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참 행복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예.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 사람이 이렇게 뭔가 운명을 달리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해주고 그나마 가시는 길 편히 가셨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신 말씀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분위기가 좋죠. 네. 롤러코스터인데요, 자꾸. 뭐랑 내려. 아 제가 또 봤던 게시글 중에 예. 처음 본 분한테 50만 원을 빌려줬다. 아 맞아요. 처음 본 분한테 예. 50만 원을 빌려줬고, 근데 52만 원을 돌려받았다. 예. 그러니까 여행 가시는 분인데 예. 돈이 없어갖고 예. 막 당황스러워하시니까 빌려주셨나 보죠. 예.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안 들어와요. 우리가 뻔히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 야간에 그때는 이제 그 비행밖에 없었거든요. 마지막 예. 비행. 어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지? 근데 혼자 이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왜 그러시냐고. 예. 비행기 타러 가시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대요. 예. 아 그 빨리 타시라고 지금 뭐 비행기 떠날 건데. 그러니까 그게 요즘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뭐 안 갖고 온 거 있으세요? 뭐 물건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말하는 게 지갑이 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혼자 가시는 거냐? 그러니까 혼자래요. 네. 어디서 오셨냐? 지방에서 왔다 그러고.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말로. 방법이 없어요. 네. 외통수 진짜 뭐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디가 자지도 못하고 네.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출사지도 못하고. 그렇죠. 다음 날 네. 아침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거래서는 제가 안 썼지만 이제 그 당시 그 아가씨가 그 처자가 네. 죽은 이제 사촌 여동생하고 좀 닮아졌어요. 아, 그랬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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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때 그 모습과 너무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 타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는 싶은데 가서 쓸 돈이 없으니까 막막하다. 네. 이제, 아, 좋다 그래. 뭐, 얼마 필요한데? 뭐 얼마 정도 필요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뭐, 호텔 예약한 거 하고 뭐 이야기 하는데 뭐, 한. 50만 원? 네, 50만 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 좋다, 그러면. 내가 믿고 빌려줄 테니까, 갔다 와서 갚아라. 처음 온 사람한테? 네. 보니까 뭐, 다들 여행 다녀보셔서 알지만, 어디 여행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네. 또, 자기 동네도 아니고, 네. 인천까지 와가지고. 네. 어떻게 한편은 답답했고, 네. 보는 제가 답답했고, 측은하고. 네.
그냥 CD기 와서 50만 찾아줬어요. 그리고 아. 주민등록증을 주더라고요. 가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신분증. 야, 무슨 내가 사채업자냐. 그냥 저기 전화번호하고 연락처 줄 테니. 그냥 연락해라서 그냥 저기 뭐 은행 입금하고 전화나 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저도 뭐 크게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멋지시네요. 그러니까 50만 원 입금하면서 이제 그 문자가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52만 원을 넣겠다. 2만 원은? 네. 찾아서 이제 거기 뭐 유니세프 기관 넣어버렸죠. 그러니까 2만 원을 뭐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네. 밥이라도 한 끼 좀 사드세요 하고 2만 원을 보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2만 원을 또 유니세프에다가 네. 나는 이런 거 싫어. 착한 거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한 번 막 그 정적으로 나 이거 오바라고 반하네. 그분의 여행 갈 때마다 공항 잡부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연락한 분 없는데? 그런 네. 분들이 가끔 많아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지. 저희가 어떻게, 아,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뭐, 프랜차이즈도 생각을 못할 만큼 희한한 일들을 다 갖고 와요. 요건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신혼여행 가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네. 방법이 없거든요. 제 네. 친구가 신혼여행 날 여권 안 갖고 왔어요. 아, 여기 아, 그래요? 한가에 있었네요.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뭐 공항에서 어떻게 한 방법이 있던데. 네, 그 영상이론 네. 잘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이제 또 복잡해요. 뭐 서류도 있어야 되고요. 네, 서류도 맞아요. 따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네. 되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넉넉하게 오시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신혼여행 가다 헤어질 뻔했어요, 걔네들. 아, 내 책임 하면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네, 뭐, 모르겠네. 아, 근데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아마 그 여자분은 공항잡부님이 먼저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아마 포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욕을 먹을 거고. 그럼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그냥 뭐. 손해보는 셈 치지. 라고 하고 말았을 텐데,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게 무슨 사회적인 문제, 뭐 개인의 어떤 생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정치적인 문제에서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맞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공항자부님이 먼저 말을 이제 일단 걸어주셨죠. 그러니까 무슨 뭐 죽은 사촌의 얼굴을 닮았든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일단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뭐 해결해 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겠죠. 그쵸. 일단은 물어봤겠죠. 그쵸. 물어봤는데. 궁금하니까 일단. 예. 네. 근데 이제 이러이러하다. 그리고 아 그러면 50만 원 정도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도 같다. 네. 뭐 이제 뭐 그런 판단을 하시고 아마 그러셨겠죠. 네. 저희 게시판도 그렇고 뭐 저희 사회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걸 보장은 못할 거예요. 장담도 못하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상대방의 문제가 뭔지 혹은 내 문제가 뭔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대화하는 거 그야말로. 그 대화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나 몰라라면 그만이에요. 나 몰라라면 그만이고 네. 그냥 그 순간 몇 초만 딱 생각하고 등만 돌려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또 안 그렇더라고요. 또 막상 그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자분이라서. 예. 물론 뭐 저기 뭐 우리 저 편집장 같은 분께서 그렇게 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쳤죠. 제 중국인 아니야? 하면서. 아, 신경 쓰지 마. 네. 뭐 아까도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렇게 보고는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저희도 그냥 가볍게 포기를 할 수 있지만은 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네. 라고 한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진짜 뭐 공항 직원들 중에서는 뭐 진짜 뭐 그런 승객분들 특히나 이거 뭐 비행기 놓쳐서 갖고 밤에 뭐 공항에서 주무시고 이런 분들한테 뭐 자기들 컵라면 빵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아, 그렇게 뭐 세안함들이 그렇게 말라들어지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혹시. 우리 사회에 저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가 아마 관심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네. 관심. 물어보는 거죠, 먼저. 힘든 사람은 먼저 말 못해요. 내가 지금 50만 원이 없어갖고 지금 여행을 못 갈 판이니까 5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라고 절대로 먼저 말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공항자부님이 먼저 무슨 문제인지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걸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연이 그렇게까지 가셨던 예, 그런 사례가 이 자꾸 공익 방송이 그런 느낌이 자꾸 드네요. 예. 공항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터미널? 지금 말씀을 예, 터미널도 그렇고 네, 터미널. 러브 액츄얼리도 예. 공항에서의 어떤 그런 들뜬 분위기가 너무 예. 감독이 좋았기 때문에 예. 그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고 많을 것 같아서 시나리오를 써도 될 만큼,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됐든 매주 연재하는 짧은 만화 뭔가 이야기가 정말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뭐 저도 저 호요 PD님 하신 말씀처럼 야 이거 진짜 사람들한테 하나씩만 갖고 와서 네. 책을 만들어도 만들겠다. 예, 진짜 그래갖고 한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번 갖고 있어요, 저도. 아. 갖고 뭐 한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 지금 제 목이 지금 날라가네요. 저기, 터미널 같은 경우 그런 영화는요, 저희 저 직무교육 때도 보여주고 그래요. 예, 네, 보여주고 그러는데. 재밌게 봤는데. 우린 뒤에서 그러죠. 구라치지 마라고. 저런 아름다운 몇 냥, 저런 삶에서 방방 뛰어요. 빨리 저거. 눈에 띄게 하지 마라고. 예, 아무튼 오늘 공황작부님이 나오셔갖고, 그야말로 어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네. 그 공황 근로자로서의 어떤 이면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예, 개인적인 일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거를 좀 읽어보고 싶어요. 공황작부님이 이제 공황 비정규직 관련해 갖고, 네. 뭐 국회 세미나, 토론회, 기자회견, 네. 그런 데를 자주 다니시나 봐요. 네네.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하셨던 말이래요. 저는 얼마든지 조연이 되어 주겠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이 나라 비정규직들은 주인공입니다. 그들을 표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봐주세요. 라는 멋진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마 술 먹고 한 말 같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공황작부님. 네, 그것도 뭐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세상은 각박해지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스르륵 사태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인간 군상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또 싸운 일도 다 있을 거고. 네. 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수많은 글들을 보면은 하고자 걸들이요? 하는 말이야. 아니 수많은 글들을 보면 네, 글들, 네. 네, 글들을 보면은 맥락은 하나죠. 그 편집자님 잘 하신 만다라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고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자 관계 일도 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네. 우리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네. 세상 모든 일은 칼싸움보다는요 말싸움이 재밌습니다. 그럼요. 네. 네. 말로 하면 다 해결되거든요. 네. 근데 물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꼭 안 하려고 하는 그분들 때문에 네. 자기들 말만 옳다고 들으라고 네. 니들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 때문에 네. 저 같은 자포가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많은 단계 외도분들 이제 뭐 지금 뭐 많은 이슈도 많고 한데 그래도 우리끼리는 재밌게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네. 네. 그냥 그렇게 네. 재밌게. 잘 놀다 가면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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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황작부님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나중에 또 공항에서 뵙든, 저희 벙커에서 뵙든,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순서인데요. 오늘도 토요일 녹음이라서 10월 네.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게시판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안녕하세요 느낌표님께서 쓰셨어요. 네. 일베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고 하네요. 라는 제목이고요. 조회수는 26,816입니다. 한 일베 회원이 유명한 아동 포르노 토렌트를 일베에 올렸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많은 수의 일베 회원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좋다고 그걸 받았대요. 근데 그 해당 포르노는 경찰이 감시를 하고 있는 파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대규모로 경찰서 정모가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걸 누가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걸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건 올려야 되나? 아,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네. 두 번째로 가장 추천수가 높은 게시물은요. 추천이 네. 285개를 받았습니다. 키스미 아이님께서 올리셨고요. 이거는 펌글이에요. 펌 현수막 행동 진행했어요.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라는 네. 글이고요. 네. 오유에서 이제 현수막 행동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네. 그 오유의 모 회원이 새누리당에 열받는 그 현수막 도배 있죠. 무슨,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현수막들.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항하고자 해서 시작
책을 하셨는데 회원들과 함께 이제 십시일반으로 모금부터 현수막 문구 작성하고 설치까지 그걸 이제 대규모로 이제 하는 걸 현수막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좋네요. 네, 그걸 진행해서 약 한 2시간 동안 105개의 현수막을 모두 게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불법 현수막이라고 또 금방 떼질 텐데 아마. 그러게요. 이게 좀 다른 것보다 훼손을 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를 그런 경우도 많이 많고. 하더라고요. 네. 네. 최근에 그 새누리당이 역사 교과서 관련된 그렇죠? 그것과 아마 발단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뭐 주체 사상을 배우고 있으시나. 네. 그래서 그 새누리당 현수막 옆이나 위나 뭐 아래 뭐 이런 식으로 근처에다가 매달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무튼 달리면 아까 마치 그 공항 잡부님이 겪으셨었던 일의 딜레마처럼 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떼가요. 바로 부천에서.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런 거 진짜 빨리 떼가요. 네. 그 내용의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법 규정을 이제 문제를 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있고 굉장히 재치있게 뭔가를 해놨어도 이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죠. 뭐 모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2차, 3차까지 또 진행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아무튼 좋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내용을 퍼오신 글이었고요. 다음으로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은 댓글이 282개가 달렸습니다. 네. 비사이로 막가님께서 쓰셨고요. 아. 4차원 여친과 복원 휴가. 바로 열고 여친과 첫 내기입니다. 라는 글이에요. 여친분이 한 두어 달 정도 보건휴가를 안 쓰셨대요. 아, 그래서 그래. 그게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네. 창피하게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라고. 그 보건휴가라는 게 일종의 예전에는 뭐 생리휴가라고 불렸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창피하냐. 그럼 그게 창피한 건지 아닌지 내기를 하기로 하셨는데 그걸 또 딴지에다 물어보셨어요. 아. 네, 그래서 소원 들어주기 내기를 하셔가지고 꼴보기 싫다 좀. 아주 그냥 네. 게시판에서 연애를. 네, 너무 알콩달콩한데. 그래서 결론은 창피한 네. 거다. 네, 본인이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거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은 게시판 이슈인데요. 네. 이번 주는 숫자놀이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아, 예. 77만 7777번째 글과 네. 80만 번째 글 이렇게 두 개 있었는데요. 네. 777777은 나자루스님 그리고 80만은 썸브레드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네. 네, 지난번 방송에서 777 글은 이제 그 글과 해당 댓글 7번째까지 네, 선물을 맞아요. 주기로 했었잖아요. 총 8분한테. 네네. 댓글에서 선물 받아 가실 분들은 미스터 선데이님. 독보적이죠, 이분. 아, 독보적이죠, 그분. 네. 1등인가요? 네, 1등이에요. 스누피의 나비님도 계시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안 계세요. 네. 네. 그리고 DF 무적전설 DF님, 가솔린님. 네, 가솔린님이요? 아, 가솔린님 혹시 방송 출연 의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그리고 네. 밥은 먹고 다니지 님. 네. 그리고 레슬매니아 님. 아, 레슬매니아 님. 네. 아, 우리 잠깐 레슬매니아 님 얘기 좀. 아, 전 그 게시판에 이제 본격 게시판 방송에 어떤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네. 공개방 뭐 이제 그런 걸 검색을 하면 네, 네. 레슬매니아 님이 거의 도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꾸준한 내용으로. 레슬매니아 님하고 뭔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그리고 네. 캐릭터가 후발주자예요. 프로디지가 이미 그 캐릭터를 선점을 해버려서. 아, 그 영역을? 네, 저희 출연을 하셨기 때문에. 아. 네, 나오시면 네. 할 얘기가 없어. 네, 캐릭터 좀 바꿔야겠는데, 그러면? 네, 네, 컨셉을 바꿔서. 새로운 걸 좀 이렇게 시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매생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유륜 주변에 있는, 정말, 그 뭐 머리카락 같은. 네, 그거 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라갖고. 이 처음엔 야 정말 신기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관심이 생겨갖고 전화번호를 이제 그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전화만 울리면 막 뭐 놀랜다느니 뭐 쪽지만 오면 설렌다느니 막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제가 출연 의사는 확인하셨던 거. 네, 제가 이제, 네. 이제 미리미리 섭외를 그쵸. 해놔야 되기 네. 때문에 연락처를 이렇게 미리미리 좀 여쭤보고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너무 이제 막 그러시니까 복상사님이 또.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쪽지로 네. 출연 의사를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거절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좋으셨는지 자기 자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거절했다는 사실을? 네. 그렇고 아, 근데 저 쪽지 놓으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요? 뜬금없이 봤는데 저 플로리입니다. 뭐야 이거? 아, 그렇구나. 네. 아이, 깜방송이 뭐라고. 아유, 세계적인 지금 뭘 대한 매체인데,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그, 레슬매니아님은 좀 컨셉 조금만 좀 바꿔주셨으면 하고요. 예, 아무튼 복상사님은
네. 그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이어서 두 분 남았는데요. 미나리 액전님. 네. 네.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로 라켓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아, 그 여덟 분께는 모두 네, 선물을 네. 보내드릴게요. 이게 또 그 글이 올라왔을 때 한번 얘기가 있었어요. 네. 게시물 번호 순서가 777776번이 777777보다 더 나중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서 회원들이 이거 뭐냐 하고 되게 혼란스러워했거든요. 네. 아, 예. 가끔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복잡한데 네. 숫자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숫자를. 네, 숫자 기준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의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네, 완전 밀리초까지 이제 동시에 올라와 버리면 네. 그 이제 지금 저희가 바꿀 거예요. 조만간 바꿀 건데 그 이제 정렬 기준이 네. 그 숫자로 안 돼 있고 지금 이제 올라온 시간으로 기준이 먼저 돼 있어가지고 동시에 올라와서 완전 밀리초 단위까지 동. 타에 올라와서 그렇게 된 거죠. 저도 그건 궁금해졌어요, 진짜. 아, 네. 왜 이러지? 이런 게 뭐 오류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었어요. 음모는 없어요. 저희가 무슨 로또도 아니고. 예, 네, 뭐 그냥 그랬습니다. 네, 다음으로 21일 날 레이싱 모델이자 딴지 회원인 닉네임 먹양, 본명 아, 예, 이은혜 씨. 아, 맞아요. 네, 걸그룹 AOA의 서련 중 누가 더 예쁜가라는 주제로 몬스터 빌드리기의 공식 카페에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난 서련. 여기 아, 뭔가 그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그 현장을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식구 챙기는 게 먼저다. 팔이 안으로 고파졌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거를 네. 댓글에서는 올라온 게 이은혜 대 서련이라 이은혜를 뽑았다. 만약에 먹양 대 서련이었으면 네. 서련을 뽑았을 거예요. 아, 그런 또 비겁한 변명을 해서. 네.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네, 원정 투표를 가서 결국 먹양님이 네. 총 66표 중에 네. 49표를 얻어서 이기셨습니다. 압도적으로 수련을 네. 이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수련을 저희 먹양님이. 그래서 그 투표글을 쓴 글쓴이는 이게 무슨 주작이냐라고 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또 제기를 하셨고요. 부정선거 맞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 투표글은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그러고 노는 거지 뭐. 네. 거기서 무슨 공약을 파악해서 뭐 투표를 하나? 종합하자면 아무튼 그 어떤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 카페에서 네. 팬 카페에서 벌어졌던 그냥 심심풀이였을 거야 아마. 그렇죠. 네. 별 의미 없는 그냥 투표가 있었는데 먹양님과 그 다음에 서련이라고 하는 정말 아주 힘든 상대를 만나서 고전을 하고 있을 때 저희 게시판 이용자분들이 대거 그쪽으로 이동하셔갖고 아이디도 만들었어야 됐을 거야 아마. 그 아이디도 없는데 아이디 또 굳이 또 만들어갖고 투표를 하신 다음에. 기뻐하셨던. 또 보고 또 목양님이 또 뭐 하나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뭐냐고 그걸 또 가서 가입을 해가지고 굳이 네. 투표를 하냐. 근데 기분 좋아 보이셨어요. 네. 그러면 저라도 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전투력이 무서운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씩 봐야 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서버비. 네, 그냥 넘어가죠. 네, 22일에는요, 네. 모 회원과 그 회원이 근무했던 회사 직원들의 진실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모 회원이 다니는 회사의 직원분이라는 주장에 따르면 네. 그 회원이 올린 글은 모두 거짓이고 그 내용의 진실은 이러하다라고 글을 남기셨는데요. 글이 약간 이제 흥분을 하셨는지 두서없이 쓴 느낌이라서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이 글을 좀 이해하기 힘들다. 네. 그런 많이 내용을 그랬어요, 많이 남기셨는데요. 네. 남친 있는 여성분을 자기 여자친구인 양 쓴 글이 기분이 나빠서 폭로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허세를 부렸던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회원분은 이미 그 회사를 그만두신 상태인 것 같고요. 딴게도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탈퇴를 하셔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물론 이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쩌면 저희 쪽 회원분의 잘못이 먼저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그 건 때문에 뭐 직장을 그만두거나 혹은 또 저희 쪽 딴지 게시판 잘 놀고 있었는데 네. 그 게시판을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일이 생겨서 딴지를 영영 떠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마음이 많이 허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실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활동을 더 이상 못한다. 그게 설령 나한테 어떤 이유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허탈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어떤 회원 제재나 그런 것들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네. 신중하고 예, 또 그런 이유도 또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 폭로글에 이어서 유행처럼 각종 폭로글이 또 나왔는데요. 네. 저도 자폭으로 합류를 좀 했고. 네, 맞아요. 봤어요. 솔로 부대 복귀. 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국정교과서나 아니면 뭐 안철수 의원의 당 혁신 공방, 뭐 탈당에 아, 예. 관한 글도 많이 올라왔었고요. 네. 하, 그리고 이번 주는 진짜 세루가 네.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 공항장님도 올라오셨네. 아. 네. 일주일 내내 올라왔는데 네. 어떤 때는 학계에서 연속 2페이지에 걸쳐서 세루가 아 그랬어요? 올라왔었어요. 근데 학계에 못 간 세루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을이라 그런 거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지가 네. 트위터를 제치고 25위로 네. 또 올라갔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조선일보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첫 페이지가 됐더라고요, 첫 페이지. 네, 네 맞아요. 아,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파티 준비하셔야겠어요. 아, 그러게 무슨 파티라지? 프로디지를 불러서 뭐 총각 파티랄까 우리. 조선을 제끼면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 공항에 오실 때는 VIP이잖아요. 그런가요? 아무튼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믿기지가 않은 일이어서. 그러게요. 네, 믿기지가 보고 싶네요. 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격 게시판 토크.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복귀를 오랜만에 하신 꾸물님께서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새신랑. 어제도 했나요? 눈이 쾅해지셨어요. 네, 제가 선정한 게시글은요. 네. 그 2015년 10월 18일 날 올라온 글이고요. 네. 핵방귀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네. 이게 총 5개인가 올라왔고요. 네. 집 앞 문구점 상황이라고 해서 시리즈로 올라왔는데 그 사실은 오래된 동네 문구점 하나가 정포 정리를 한다고 아, 폐업 그렇게 폐업 세일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었나 보다. 네, 그래서 네. 그 아내분의 지갑을 훔쳐서 뛰어가서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대학원 다니는 학생이세요. 학생의 지갑을? 네, 학생의 지갑을 훔쳐서. 거짓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는다는 그. 처음 갔을 때 이제 총 2만 3천 원을 사용해서 이게 개수로 보니까 12개의 제품을 사오셨어요. 그 제품들 어떤 건가요? 이게 한 9개의 그 미니카. RC카는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건전지 놓고 네. 트랙에서 막 돌리는 타미야 뭐 이런. 예, 타미야의 뭐 달려라 부메랑 그 전에 뭐 장난감을 사신 거구만요. 미니카. 예. 네. 그리고 미니카 아홉 개하고 고무 동력기. 저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고무 동력기. 아, 그 비행기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 프로펠러 있고. 아. 그거하고 소방차 같은 장난감 자동차랑 독수리 같은 건데요. 이게 부리에 무게중심 잡는 게 있어서. 아, 알아요, 뭔지. 어디에 올려놓든 막 이렇게 서 있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12개를 2만 3천 원에 사오셔서. 득템하셨네. 예, 그 이용자분들도 유저분들도 댓글로, 와, 그 추억 돋는다라든지, 부럽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점포 정리 마지막 날 가셔서. 네. 이 미니카를 9개를 사오셨잖아요. 네. 그 미니카가 돌 수 있는 그 트랙을 만 원 주고 사오셔서 주말에 그 동네에서 그 초딩들 상대로 자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번 주말이거든요. 네. 저 지금 후속 기사 후속 글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글을 보니까는 원래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셨다고. 근데 금액 차이가 상당하더라고요. 아 자기 돈도 아니고 네, 와이프 돈으로. 네. 네. 그래서 장난감을 사갖고 동네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시연을 하겠다. 네. 네. 아, 좋은 일 하시는 거네요. 그야말로 장난감을 사신 거구만요. 무슨 키덜트 그런 게 아니라. 그러네요. 그야말로 옛날 장난감. 네, 아마 추억 때문에 그런 걸 좀 사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되게 반가워서 저도 한동안 어렸을 때 이게 꽤 고가였어요. 저희 그렇죠. 어렸을 때. 미니카. 예. 네. 또 특히나 이제 뭐 블랙모터라고 해서. 맞아요. 모터. 되게 빨리 돌아가게 네,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따로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부러운 마음과 좀 이제
공감되는 게 있어서 제가 선정한 글은 이거였습니다. 아, 네. 그러게 그 후속 얘기랑 그다음에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 모습 그런 거 좀 영상에 맞아요. 담아서 네, 올려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공유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다음은 개발순애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주세요. 네, 제가 선정한 게시물은 면세대 데자보 클라스라는 그 연세대에서 붙인 데자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면세대. 아, 네. 네, 사실 이 게시글이 여러 번 올라왔어요. 네. 근데 이게 최초로 올리신 분을 제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또 서버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이거는 호요 PD께서 좀 찾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올리신 분을.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그 국정 교과서 때문에 그렇죠. 각 대학교 학생들이 올린 네. 이제 그 데자보가 네. 인터넷에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서울대하고 이제 네. 연세대 네. 데자보가 당연히 쉬었는데요. 서울대 데자보는 굉장히 이제 짧은데 네. 역사 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들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점점점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라고 썼어요. 네. 맨 끝에 나치 독일 교육 강령.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 게시글에 낚였어요. 네. 실제 나치의 어떤 교육관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네. 정부의 이 국정교과서를 네. 주장하는 이야기와 네. 너무 흡사한 그런 네. 데자보였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데자보하고 네. 연세대 데자보 가 다니는 시였는데 그 중에서 연세대 데자보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연세대 데자보는 네. 이것 좀 읽어주세요. 명도자. 네. 민족의 위대한 명도자. 아, 이 잘. 어떻게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 느낌으로.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입장. 좋아요. 네. 민족의 위대한 명도자이시며 존엄 높이 받들어 모실 경외하는 박근혜 최고 지도자 종직께 얼마 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하시었다. 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3.15 부정선거를 만들어낸 위대한 그만할게요. 네. 근데 이렇게 몇 번 연습하면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조선족 상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군요. 내용 자체는 저거였죠. 네. 네. 굉장히 국정화를 찬양하는 듯한 이제 그런 뉘앙스였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 북한 네. 방송처럼. 네, 맞아요.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네.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북한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오늘 사실 이거를 선정을 한 건 오늘 그 후기가 네. 하나 올라왔어요. 네. A씨는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도 네. 들려줬다. 네. 대자보를 붙이는 걸 싫어했던 경비 아저씨가 네. 대자보를 보더니 반색을 하며 학생은 찬성하는 거야? 아. 라고 묻고 지하에도 붙일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경비 아저씨가 낚이셨구만요. 아까 나치나 그러니까 북한이나 네. 아무리 국정교과서에서 정부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게 이것만 옳다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를 뭐 무슨 친일 미화 없이 독재 미화 없이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옳다라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나치나 아니면 북한이나 마찬가지의 그렇죠.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대자보는 재치 있고 네. 또 글씨체도 그 북한 글씨체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작성이 됐어요. 재밌던데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비꼬는 거죠. 네. 그런 재치 있는 대자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선정했습니다. 그 학생분이 저희 딴지 이 방송을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 쪽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입사 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너브리님께서 선정하신 글 어떤 글인가요? 예, 제가 선정한 글은 10월 24일 날 자정께쯤에 이제 올라왔던 글인데요. 스누피 앤 나비님이 올려주셨어요. 스누피 앤 나비님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방송 한번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그 미스터 썬데이님과 거의 뭐 양대산맥으로 선풀을 달아주시는 네. 네, 맞아요. 예, 그런 분이시고요. 제목은 나도 뭔가 자랑하고 싶다. 가구 자랑. 이제 저희 게시판에 왜 그 자랑 타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시계 자랑도 있고 무슨 뭐 자동 와이프 자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아무튼 뭔가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가구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들어 봤는데 진짜 자랑할 만한 가구들이었어요. 오. 근데 그 가구가 무슨 뭐 명품 가구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네. 본인이 직접 만든 가구. 아. DIY 가구. 직접 이제 톱질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드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보시면 아시겠는데. 침대를 네. 만드신 거예요? 네. 이야.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침대가 있는데. 네. 재료값만 48만 원이 들었어요. 이야. 아,
디자인도 되게 예쁜데요? 예. 되게 멋져요.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여성분이시라는 거. 이야. 예. 직접 만드셨대요. 뭐 아일랜드 와. 식탁. 네. 거실장. 그렇죠. 예. TV장도 있고. 책장. 예. 책장도 있었고요.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그 남편분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책장을 또 크게 만들어주셨어요. 뭐, 요 밑에는 소파인가요? 예, 소파 같은 것도 서랍식 소파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서랍장. 서랍장도 있고. 테이블. 뭐, 예, 좌탁.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는 언니 선물로 주셨던 이야, 그런 가구도 있고. 대단하시네요. 전문가신데요? 예. 그 뭐, 이걸 업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업으로 하시든 안 하시든 아무튼 이게 그걸 본인이 직접 이렇게 가구를 만드셨다고 자랑 올려주셨는데 진짜 자랑할 만 하신 것 같아요. 예. 언제 출연을 시키면 좋을까요? 네, 11월 달에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네, 조만간 전화 한번 드릴게요. 테이블에 맞고 네. 자는 겁니까? 네, 저 이사 가면 바꿀 것도 많고. 안 될 것도 많고. 예, 네. 네, 제가 선정한 글은 스누피 나비님의 가구 자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호요요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한근 두근 다람쥐님이 10월 23일에 올려주신 전체 책을 보면 다 그런 기운이 온다. 트루인가요? 라는 글을 선정했습니다. 한근두근 다람쥐죠? 네. 이게 지금 지난주를 뜨겁게 달군 이 박근혜 어록인데요. 네. 많은 딴게 분들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네. 이 한근두근 다람쥐라는 닉네임이 마음에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요즘 애들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또 굉장히. 야, 네. 글 내용이 마음에 들었던 게 아니고 닉네임이 공항 작, 네, 공항 작부님의 닉네임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그렇죠. 저는 호화요트 요리사거든요. 아, 예. 이상한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변태들은 네. 그래요. 네, 알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근두근 다람쥐 이분이 이게 네. 과연 한 나라의 지도층이 내뱉는 어느 수준인가 해서 믿지 못하셨는지 이런 제목을 지은 게 아니신가 싶은데 네. 이게 트루인지 아니면 울편이 살짝 각색한 거냐라고 예.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쓰신 분이 울편이란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 네. 울편. 예. 네. 근데 이런 단어도 사실 어떤 공식적인 자리나 중요한 자리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 기운이라는 이런 이런 기운이 온다라는 걸 청와대에서 이제 열린 이런 예. 지도층 회동에서 예. 이런 문장이 또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 게 예. 이제 다들 조롱거리로 삼았는데요. 네. 무당인가 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이 회동에 나왔다는 이 박근혜 어록을 보니까 마치 네. 김규태 게시물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새정치 원내대표가 어떤 부분이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느냐고 했더니 박근혜가 네. 대답한 게 이 전체 책을 보면 다 그런 기운이 온다라고 한 건데 네. 김규태 네. 게시물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런 네, 기운이 온다. 네, 뭔가 질문은 정상적인데 네. 대답은 뭔가 정상에서 뭔가 핀트에서 벗어난 네. 그런 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운을 얻을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김규태는 그나마 말이 돼요. 그러니까 김규태가 반전이 있는데, 네. 네, 반전인데 어쨌거나 곱씹으면 말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께서 하신 말은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뒤통수를 네. 쳤죠. 네, 그래서 네. 딱 지금 그 지도층 모여서 하는 회동의 대화 수준이 이건가 싶은 저도 저 역시 이게 트루인지 네. 궁금해져서 선정했습니다. 병신 같아요 정말. 네. 그냥 예 네, 그래요 그냥 요새는 누가 써주도 않나 봐요. 그러게요. 네, 뭐 그런 질문을 예상 못했을 수도 있고요. 답변이 있었어도 이제 뭐 까먹고 자기 생각을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대한민국 현실이라 부정선거로 뽑혔으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예 대한민국 51.6%를 만약에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 저희도 공범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할 말 없죠. 네, 다음은 제 차례인데요. 제가 선정한 글은 10월 20일 오후 2시 53분에 올리신 말치님의 글입니다. 휴 힘든 하루네요 라고 제목을 써주셨어요. 네,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네,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어제 오늘 힘든 하루가 지나가고 있네요. 33주 만에 나온 우리 애진이가 그동안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고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토하고 설사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 목동 이대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위장염이라고 하네요. 아, 위장염이요? 네.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을 시켰는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1인실이 비어있어서 입원을 시키고 조금 전에 다시 출근했어요. 늙음하게 첫 아이를 가지고 비록 조산이긴 하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너무나 기뻐했는데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니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군요.
좀 더 젊을 때 애를 가질 걸. 애 가질 때 운동도 하고 식스팩도 만들고 해서 애를 낳을 걸. 애가 아프다 보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한 며칠 입원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건강하게 다시 나오겠죠? 그나저나 하루 입원비가 37만 원이네요. 대학병원이라서 그런가. 에휴. 마지막으로 애진이 사진 올려요. 애진이 사진 보고 남은 시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 근데 아기가 위장염이 걸렸을까요? 그러게요. 네,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건가? 참, 그 사진 올리신 거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아, 미소를 네. 이렇게 살짝 머금고 있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를 입원을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한때는 그런 천사들이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받으면서 자랐던 애기였을 텐데 이렇게 됐네요. 분만은 보통 37주를 기준으로 만삭과 조기 분만으로 나뉘는데요. 네. 33주면은 한 달이나 일찍 나온 거거든요. 네. 네, 출산을 하실 때도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네. 있으시니까 아이가 아프면은 다 내 잘못인 것 같고.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여기 부모 나밖에 없잖아. 네. 아, 내가 잘못 없어도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네, 게다가 네. 이제 하루 입원비가 37만 원이나 되면은. 그럼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제가 방송을 준비한다고 글을 훑어보다가. 네.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더라고요. 네. 조회수도 66이고. 추천도 없고 이게 그냥 리젠율이 낮에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서 묻혔던 글인 것 같아요. 뭔가 네. 자랑 타임이랄지 셀프 네. 타임이랄지 뭐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제가 네. 좀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애기 아픈 거는 어쩌면 그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일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힘내시고. 네. 아무튼 빨리 태어나셔야 될 텐데. 그러게요. 네. 37만 원이 계속 쌓이면. 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네. 네. 돈도 부담되죠, 당연히. 그렇죠. 얼른 네. 안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공황잡부님을 모시고 했던 본격 게시판 방송 12번째 시간. 네. 예, 이 정도에서 그럼 정리를 하는 걸로 하죠. 네. 개발소네님이 지금 또 서버 고치러 나가 있어요. 네, 그냥 우리끼리 정리하죠, 뭐. 네, 그러죠.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소년이 양치기가 되던 날, 어쩌면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에서 고된 일을 할 필요도 없었고, 집에서 술 취한 아빠에게 매를 맞을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양치기는 외로웠습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 종일 밖에서 오직 양들과만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양치기를 반겨주거나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양치기가 아니라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는 생각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치면 어떨까? 그럼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그런데 늑대는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래 맞아, 내가 이미 쫓아냈다고 하면 되지. 그럼 사람들은 오히려 나를 칭찬할 거야. 그래, 거짓말이면 좀 어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알 필요가 있어. 어쩌면 양치기가 뻔한 거짓말을 반복했던 이유는 너무 외로웠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 더블이었습니다.